XSFM입니다. I D W K 여러분의 시간이 몇 시간이나 흘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양촌. 내가 무슨 감개무량해서 저래 지금. 딴 생각했어요. 강을 건너. 아 지금 왜 감개무량하냐면 이제 여기에 저 히어로즈가 없어졌잖아요. 아. 누구요? 아 여기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고요. 여기 있던 야구팀이 없어졌죠. 아 같이 못 하고 있어.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갑. 제주도 정리정돈의 특명을 받아 원과는 다른 전략공천으로 이곳의 대표주자 원희룡이 사라지고 양천을의 김용태만 남아 3선을 준비 중입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땅값이 오름에 따라 숫자를 보면요 점점 민주당 유당의 당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천구 갑의 새누리당 후보를 보실까요? 승리의 이름입니다. 새누리당 이기재 남자 47세 사단법인 코리아 비전 프롬 대표. 막 갖다 붙이네. 반응해주지 마. 그래, 아, 외로워. 동감해. 버릇 나빠졌다, 지금. 연세대 도시공학과 박사. 내가? 네, 버릇 나빠지셨어요. 전 원희룡 의원 보좌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시행정관. 재산은 약 4억 4천. 병역은 본인 부정명의 의원 면제. 장남 현재 입영 복무 중. 차남 현역 입영 대상. 전과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서울연락사무소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정치라는 게 있죠. 네.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기자들 만나고 그렇죠. 도정도 알리고 밥도 먹이고 뭐 이런 일입니다. 막상 제주 지역 언론을 보면은 하나인 거 없이 돈만 먹는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이기재 후보는 원희룡 현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막판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양천갑도 원래 원희룡 지사의 지역구였죠. 그렇죠. 네. 즉 김문수, 차명진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7월 서울 본부장직을 사퇴하고 양천으로 내려갑니다. 이기재의 출마 선언식에 원희룡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주지사가 서울까지 온 거죠. 이날 원희룡의 발언도 아슬아슬했는데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장 민주당이 발끈하죠. 참고로 이 지역의 공천 경쟁자 중에 하나는 신혜진 의원이었죠. 어찌됐건 현역을 꺾고 올라왔으니 저력이 없다고 할 순 없지 싶습니다. 무엇보다 보좌관을 여기서 10년을 했으니까 의원보다 동네 사정을 더 잘할 가능성이 많죠. 매우 그렇습니다. 오히려 원희룡도 양천에 뭐 궁금하면 이기재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대요. 나는 잘 모른다 이러면서. 그 비례하고의 싸움은 확실히 여기 원래 있던 보좌관이 더 유리하죠. 블로그 메인 카피는 바람이 다르다. 경선 최대의 돌풍, 양천을 바꾸는 변화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정의를 찍자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정의다 이거죠. 약간 정의당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러네요. 예, 정의를 찍재요 자꾸. 비례대표는 4번을 찍으라는 얘기인가요? 감사합니다. 일단 네. 공약은 목동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안타깝네. 양천갑에 정의당 후보 없네. 연안인 30년이 돼가고 있죠. 네. 하여 양천만이랑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의외로 중앙 공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작년 봄 뭘 작년 쳐달라고 싸대기 이래 개드립이야. 개드립 치면 받아쳐주라고. 이 네 이길 것 같은 이기재 후보 보셨고요. 이기재 작년 봄 재보궐 선거에 광주 서구 을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정승 후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국회의원을 뽑는데 정승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황희가. 양천에도 정승이 한 분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황희. 48세 남자. 야, 앞에서 분량 많이 쳤다. 목동초 장운중 강서구 숭실대 경제학과 연세대 도시공학과 석박사. 본인 독자라 일병 만료. 5년간 800만원의 납세 가운데 체납액 20만원가량. 서울시에서 초선을 향해 뛰는 더민주 후보들 중에 극히 다수가 참여정부의 청와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거쳐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장 선대위 정책특보.
양천구급의 개발 다 된 도시에 트램을 들이겠다면 그래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뭐. 진짜 트램 그래요? 근데 양천은 다니면 지옥이거든요. 차 몰고 다니면 더 나아질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요즘 트램은 또 일반 차량하고 같이 다닌다면서요. 아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선로 따로 깔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트램은 트램 반대주의자세요? 아니, 트램은 오목형이에요. 볼록형이 아니어가지고 오목한 데서 바퀴가 들어가서 가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홍콩도 그렇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트램이 느려요. 러시아어 때 트램을 인해가지고 모든 교통이 다 막혀요. 그리고 전용차선을 팔려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은 이미 버스 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예. 차선 하나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트램 라인을 또 깔면은 여기 양방향 4차선을 쓴다는 얘기예요. 8차선이면 4차선. 얘기죠. 그러니까 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양천의 동네 도로의 상당수는 원웨이거든요. 심지어? 예, 양차선이 아니에요. 한쪽 차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왜 이렇게 트램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게 말입니다. 성공을 한 거죠, 여기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산업으로 가겠다는 건 많이 듣던 말인데, 애프터마켓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공약만큼은 신선했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가 있죠? 무소속. 무소속. 염동옥, 남자 52세, 연세대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이해 출판사 대표고요. 재산 신고액이 3억 4천. 14년도에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블로그 제목이 차차기 대통령 염동옥. 네, 본인의 야망을 드러냈군요. 모든 글에 썸네일이 붙어 있는데요. 네. 그 글에 관련된 그림을 올린 게 아니라 그 글의 제목을 그림판에 글씨로 써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와, 진짜 부지런해. 네. 마우스를 잘 쓰시는 모양입니다. 네. 이 후보의 글들이 상당히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저는 공보를 보고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네. 저는 공보를 확인할 생각도 못 했어요. 꾸준 출마자계의 꿈나무예요. 네. 연쇄 출마 범계의 꿈나무예요. 이게 네. 그 유일하게 정말 전국 유일할 거예요. 이런 후보는 컬러가 백흑이에요. 흰 검이에요. 네. 블루도 있네요, 조금. 아주 작은 검은색 글자로 네. 정치 두 살 점점점 순수 네. 무소속 후보 염동옥입니다. 네. 걸어 열고 정당 생활 전무 직장 생활만 함 걸어 닫고. 하여간 블로그에 쓴 글들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네. 그 중에서 3월 30일 날 적은 글을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후보는 글을 읽을 때 톤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길래? 어젯밤 8시 25분경에 안기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칭 80세라는 괄호 열고 내 보기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 괄호 닫고 사람으로부터 테러를 당함 중략. 이 사건의 최종 배후는 너무나도 뻔하니까 이완용파 재산 몰수 숫자를 증가시켜야겠다. 원래 내 생각에 2,666명은 너무나 많다고 깎아주려고 했는데 뭔 소리지? 이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살생부. 중략. 6,666명의 이완용파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이분 레인맨이시네요. 숫자를 되게 잘 세죠. 네. 아니 우선 6,666이라는 얘기는 기독교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자. 그래요. 즉 평양 기독교인. 하여간 하여간 이완용파의 사람들로부터 테러를 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용파가 있군요 일단. 네. 제가 이 방송으로 이 글을 읽음으로써 저도 이완용파로 분류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하여튼 이런 분입니다. 네. 놀라운 후보 하나 나왔어요. 블로그 글들을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레벨로 따지면 꽃밭등 연구소에 뒤지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고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꽃밭등은 네. 땅을 팔아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되지. 네. 이 사람은 네. 네. 꽃밭등은 건전하죠. 하여간 이분도 건전해요. 왜요? 이상입니다. 네. 아니 안 기분 정년도 없나 봐. 74짜리 일으키고 있어. 천국이네 천국이야. 그 안기부 없잖아 그리고. 아 그렇구나. 아, 미래에서 왔어. 과거에서. 과거에서. 그러니까 그 타임슬립.
테러범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 안 기부냐고. 국정원인데요? 그러면 이름이 바뀐 지 좀 됐습니다. 아니, 제가 오해했네요. 뭐요? 자, 아니, 훌륭한. 그랬을 거라고요. 그니까. 네, 훌륭한 무소속 후보를 뽑았고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을 양천구 을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네. 새누리당 김용태 남자 48세 국회의원 서울대 정치학과 18, 19대 새누리당 의원 현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재산은 약 9억 3천 본인 육군 상병제대 장남은 아직 신검 전입니다. 전과가 2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100, 음주운전 250, 본회의출석률 72, 상임위 89, 법안 대표 발의 25, 이중 대한반영 폐기 9, 가결 없습니다. 헐. 알티캐스트라는 디지털 방송용 플랫폼을 만든 회사에 이사를 역임하고 여의도 연구소로 넘어간 케이스로 보입니다. 경력 자체는 좀 화려합니다. 일단 뭐 공보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모범생처럼 생겼습니다. 일만 할 것 같은 스타일이나 의외로 법안 발의나 추석률을 까보니 그냥 함께 놓쳤던 것 같습니다. 나름 MB정부 때 실세로 통했습니다. 현재도 이재호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2008년 광우병 정국 당시 배우 김민설 양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아, 그게 이 사람이군요. 예, 예. 부쩍 화를 내셨죠, 이때. 아, 그래요. 그때 충격으로 그 배우가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그렇죠. 본명을 버리고. 아, 본명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예. DJ 말년. DJ 마지막 대중연설이었을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민주주의, 남북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경제가 중대한 위기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도된 역사인식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근데 사실 DJ한테 이렇게 또 막 들이댄 경우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찌됐건 언론이라서. 조전혁 의원과 함께 전교조 명단 공개하셨고요. 네. 2011년엔 여성 비하 발언 한 건 하셨습니다. 2012년 대선 전에는 뜬금포 하나 날리는데 박근혜는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 안철수와 연대하라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뭐 해안 의미를 해안.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원래 그 기업 이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회사도 아니었는데 몹시 친재벌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를테면 부당 내부 거래 제한 입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하도급법을 통과시키면은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대기업의 금산분리 이거 삼성을 겨냥한 입법 아니냐. 심지어 의원이 입법할 경우에도 이거 진짜 골 때려요. 네. 의원이 입법을 하잖아요. 어. 근데 이게 예. 기업 규제를 늘릴 수도 있으니까 모든 의원 입법에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 심사제도를 도입하자. 헐. 죽이죠. 그걸 왜 해야 돼?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의원이 법을 내는데 예. 기업을 못 살게 하면 안 되니까 기업을 그러니까, 괴롭히는지를 예. 심사해서 그걸 가지고 더 놓자는 얘기인데 그쵸.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김용태 후보의 입법의 의도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입법을 심사하는 곳에 그 입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나 할 수 있는 주체, 즉 기업 에 전문가들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것으로서 기업이 직접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이게 되면 을지로위원회가 아무리 난리친다 하더라도 그런 법이죠. 그렇죠. 입법이 제한됩니다. 네. 그렇죠. 국회의원 네. 입법을 규제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게요. 대단하네요. 뭐 회기 내내 이제 친박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친박하고 좀 싸웠어요. 그래서 좋게 보신 분도 있는데 입법이나 국회 내 발언을 보면은 19대 의원 중 가장 친재벌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공약 중에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공약은 열정페이 근절, 국산차보다 외제차에 유리한 보험료를 고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보를 보고 있는데 그가 국회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서민인 거예요. 보는데 되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진짜로. 아. 네. 공식 사이트의 카피는 그가 믿는 유일한 사람, 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 바로 당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입니다. 카피 죽이죠? 카피 그러게.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분 그 공보 표지가 보니까 이 사진 찍었을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돌아갑시다. 아, 자전거 타고. 네, 이거 엔진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갔다 오고 돌아가서 갔다 오고 하면서 이걸로 몇 번 이렇게 해서 네, 몇 번 반복을 했을 텐데. 그것보다도 옆에 유모차랑 겹쳐 있는 게 그죠. 아, 베스트 샷은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 유모차는 저 국민의당 소속 유모차거든요. 색깔이 녹색이에요. 연두색이네. 예. 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58세 남자 전남 순천생 광주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본인 장남 병장 만기 차남 징병검사 대상 민주화운동 관련된 전과 하나 그리고 음주운전 두 번으로 벌금 합의 250
소명칸에 젊은 시절 사력 입지 못한 행동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뉘우쳐주셨어요. 참고로 음주운전 처음 벌금 처분받았을 때 나이는 43이셨네요. 공보는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가 좀 있습니다. 김용태 후보가 국감기간 중에 촌음을 아껴서 자서전을 쓰던 것. 국감장에서도 자서전을 썼나봐요. 대일 외고 이전에 온다고 19대 선거 때 말해놓고 알고 보니 대일 외고 쪽에서 계획 없던 것 이런 것들을 치고 있어요. 전기요금 누진 구간 개편, 영유아 용품 면세 확대, 양천구 의회에서부터 청년 정치인 할당제, 연 2회 학교 방문 상담하고 부모 휴가를 도입하는 등 소위 좋은 부모법 제정, 위안부 합의 무효화 등등의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볼게요. 국민의당 김현배 55세 남자, 고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했고요. 질병으로 소집 면제됐습니다. 양천을 술 마시고 운전은 필수? 무슨 소리야?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200. 아, 셋 다. 네. 양천을? 네. 알겠죠? 술마 필수 조건. 네. 그리고 쿨하게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술 마시기 좋은 도시 양천. 새천년 민주당 중앙당 기획조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상임부소장 등을 했어요. 현재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라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로 생긴 부지에 바이오밸리를 건설하고 싶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 후보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코멘트가 있어서 옮겨볼게요. 인지도가 너무 낮다. 출마한 사실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선거가 끝나고서야 아, 그런 친구가 우리 지역에 출마했구나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도 안 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런 글을 써놓고 네. 언론에는 총선 승리를 확신한다고 블로핑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속상해. 당 목표에 대한 비토하니까요.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44%를 얻을 것인가. 이런 분들 입장으로서는 선거보다도 뭐 시험으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네요. 그죠? 수능처럼.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하향식 공천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붙을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말이죠. 자, 이제 한강의 남쪽으로 돌기 시작을 했고요.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강서와 구로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유래 성분. 피크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 봐. Big Green Sulfate Free.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Perfect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 신기남 4선 김성태 재선의 강서구 보수 열세의 강서에서 김성태의 재선은 고군분투의 결과물로 다가옵니다. 양쪽 현역에 더해서 새로운 한석 강서 병에 도전하는 후보들까지 전부 다 만나보실 겁니다. 우선 강서갑의 새누리당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구상찬 남자 58세 정당인 동국대 대학원 체육학 석사 체육학 석사예요. 전 18대 국회의원 전 상하이 총영사 재산은 9억 병역은 본인 육군병장 장남 육군병장 차남은 영주권이 있어서 징병검사 연기, 전과 없습니다. 18대 당선, 19대 낙선, 재수 중입니다. 친박계였고 그래서 그런가 MB정부 시절 4대강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친이계와는 꽤 각을 세웠고요. 그만큼 박근혜의 사랑을 받았죠. 19대 때 낙선했지만 그는 좌절치 않습니다.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되어 중국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중국 여행이에요? 여행? 상하이 총영사로 발령난 그의 첫 마디는 한국 기업의 애로를 푸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 물론 영사가 기업 문제 해결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상공행 의무도 있긴 하나 상하이 정도라면 기업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적자의 안전 정도도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좀 아쉬워요. 친박이라 분류된 분들은 다들 사실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거의 다 공천됐잖아요. 블로그 캐치는 강서의 탱크 구상찬
진심을 품은 강서 생각입니다. 진심에서 나 친박이란 소리가 소리 없이는 아우성으로 들리는 것 듯합니다. 공보는 한국 최고의 중국 통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한 걸로 아는데 오바가 심하시네요. 내가 중국 책을 언제부터 했더라? 책만 한 게 지금 10년 넘는데 저 전문가가 원합니다. 네. 공보에는 중앙 공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48세 남자, 서울생. 경기초 배재중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수핵 탈출증으로 본인 제2국민역. 아, 치질. 네.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건 치핵. 그건 치핵. 수핵은 치핵과 달라요. 수핵은 디스크요. 아, 디스크, 디스크. 아, 미안. 아, 왜 나 내라 그랬어. 피곤해가지고. 아, 진짜. 자. 좋지. 장남은, 치질 되실 뻔했어요. 장남은 7월 14일에 입대한답니다. 사시 34회. 06년 한겨레의 시리즈물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이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기도 전에 검찰 조직에서부터 살살살 압박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연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로 1차 전직 민변으로 갑니다. 라디오와 TV 출연, 칼럼도 쓰고 책도 쓰고 열심히 대중을 만나며 삽니다. 14년도에 잠시 새정치연합의 대변인을 맡았다가 금방 사임합니다. 당시 재보선에서 원하던 곳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일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입문 초기부터 짧지 않은 기간 안철수 대표의 곁을 지켰던 인물이죠. 하지만 윤여준 씨와 마찬가지로 당의 주요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곧 안철수 대표와의 결별 수순을 뜻했습니다. 이후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을 내는데 제목은 그냥 제목이고 안철수 디스곡입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온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담긴 책이었죠. 본인 인생도 검사치고 굴곡이 없던 게 아닌데 정가에서 본격적으로 일하면서 만난 사실상 첫 번째 정치적 보스가 안철수였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한 일보다 더 크게 유명해진 사람이죠. 박유화 교수의 책과 관련된 법정 소송에 대해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 치고는 상당히 대담하게 검찰 기소 반대 성명에 참여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은 충분히 줍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있지요. 국민의당 김영근, 53세 남자, 서울시민대학 협동조합 이사장. 성대 정책 외교학과 졸업했고요. 육군병장 만기 전역, 두 아들도 현재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은 3억.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우자가 소득세를 안 내서 2,100만 원 체납액이 있어요. 김두관, 박주선, 신기남의 정책 특보를 하고 민주당류에서 계속 당직을 해왔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고요. 아내 사랑이 대단합니다. 네. 블로그 닉네임은 아내바보 김영근. 네? 닉네임이요? 아내바보 김영근. 일곱 글자. 영글었네, 영글었어 사람이. 현재 경력 중에 아내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해요. 네. 그런 운동 본부도 있어요? 본부에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집에 와서 가지 않고. 근데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내를 사랑한다면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달래길 특구 지정, 까치산역을 9호선과 연결,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치적인 포지셔닝이네요. 공보를 보니까 맞아요. 맨 앞장에 아내가 웃어야 맞아요. 진짜 정치 이러고서 그 뒤에 그 저 뭐 동네 주민들로 보이는 여자분들 사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 야,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은 아, 내가 웃어야 전자 정치. 참. 네. 뒤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했네요. 강서가 웃어야 아내가 웃습니다. 네. 원내민주당을 원내민주당으로 만들어준 원내민주당 후보 보시죠. 디펜딩 챔피언 민주당. 민주당. 신기남, 남자 63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가자코리아 이적 중 하나입니다. 에? 어? 이적? 그러니까 가자코리아가 원래 번호가 5번이었잖아요. 아~ 가자코리아 이적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네. 가자코리아의 번호를 이적시키.
열린우리당 의장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고문했습니다. 재산신고액은 7억 2천, 납부액은 1억 2천. 장남이 2010년도 마티즈를 몰고 있네요. 네. 검소합니다. 네. 해군 중위 전역했고요. 장남도 해군 중위 전역했고 차남은 해군 병장 전역했습니다. 해군 좋아하네요. 네. 15대 때부터 출마해서 18대 빼고 전부 당선됐네요. 본회의 출석률이 82.76%, 상임위 출석률은 90.77%. 대표 발의 법안 17개, 대한방역 폐기 5건. 대표 발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벌 대기업 복합 쇼핑몰 규제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게 상업지역 내에 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막는 법률안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걸 매경에서는 황당한 법안을 또 야당이 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일제강점하에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네.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이 대치하다가 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헌병으로 근무했다고 하네요. 네, 부친 행적에 대해서 사과하고 열린우리당 의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랬어요. 이게 헌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직의 계급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그때 기억하고 있는데 신기담 네. 후보의 부친이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중증도의 부역자가 아니어도 면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도 막 예, 그 뭐 당 중진이 사퇴하고 그랬어요. 네. 예,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네. 판이하게. 오히려 뭐 독립운동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뭐.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네. 2015년 11월 26일에 아들의 로스쿨 졸업을 위하여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6년 1월경에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원내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스케일 있게 움직이는 분이세요? 네. 공약을 한번 찾아봤는데 2008년도와 2012년도의 공약은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당적 바뀌느라 지금 네. 당무에 바쁘셔서 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맞박에는 신기한 남자 신기남의 3대 임무 아유 몇 번째야 그게 네. 3대 임무로 야권 네. 대통합 기본권 개헌 광역철도 건설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백철. 남자 59세. 경희대 법학과 졸업했고요. 재산신고액은 1억 5천에 납부액은 826만 6천 원입니다. 재산신고 사항을 자필로 기록했네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는지 좀 확인하기 힘듭니다. 지금 모든 문서를 다 자필로 쓰셨어요. 네. 아, 92년도에 선거에 데뷔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총선, 지선 다 출마해서 7회 낙선했네요. 네. 트위터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개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야당은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 경선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도전입니다. 여당은 안 할 겁니다. 네. 김구 선생님 존경. 네. 아, 이분 트위터 보면은 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후보의 트위터 글을 네. 연세 출마하시는 분들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죠? 그분들의 현실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등록하려면 12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열 번째 선거라 돈 마련이 어렵군요. 열 번째라 많은 유권자들께서 찍어주신다고 했는데 묘한 방법이 없군요. 아홉 번 선거운동하며 출마 안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계속 돈을 구해보겠습니다. 등록금 1200만 원을 마련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친구들 도움으로 800을 구했습니다. 나머지 400도 구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분들을 두셨네요. 네. 오늘은 등록이 어렵군요. 내일 오전까지 1200을 다 마련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00 어디 갔어? 누가 보면 그러니까 누가 보면 선관위가 사채업자 제일 나쁜 사람은 네. 열 번째 나오니까 찍어주겠다고 선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호하게 안 찍어준다 그래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왜 또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아유, 진짜 선관위에서 푸나 봐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혼보려고. 자, 마지막입니다. 정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선거 때 돈 쓰는 자는 틀림없이 도적질을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거 때 돈 쓰는 자들 도적질하기 위해 돈 쓰는 겁니다. 선거운동 돈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 띄어쓰기 절대 안 합니다. 아, 띄어쓰기 하는데 돈 안 듭니다. 띄어쓰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때 글 배우셔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이분이 그 선거철이 아니어도 항상 길에 뭘 들고 서 있는 걸로 강서구 주민들에게 매우 유명한 분이죠. 아, 뭘 들어요? 팻말 같은 걸 늘 들고 있대요. 그래서 아. 선거 및 이제 출마 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예, XSFM 빼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아. 인물입니다. 뭐 팻말 들고 있으면 돈은 안 들 것 같네요. 네. 팻말 네. 제작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을 강서 을로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네. 새누리당 김성태 남자 57세 국회의원 한양대행정 석사 전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현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 재산은 12억 병역은 본인 장남 모두 병장 만기 정과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300만원 본회의 추정률 92 상임위 88 대표 법안발의 80, 이중 가결 9, 대한 반영 폐기 32. 지금까지 본 서울의 새누리 의원 중 가장 열심히 일을 한 편입니다. 요즘 버스나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 때리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죠? 그렇죠. 이거 만드신 분입니다. 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좋네요. 예. 허나, 이 성적이 좋은 분들 특징이 하나 있죠? 타일 한 장. 아, 네. 예. 이분도 여태 말한 것과 똑같은 이유에 벌금 인상한 몇 개 있습니다. 아. 뭐 사실 그간은 비난했는데, 원체 탱자탱자 노는 분들이 많이 봐서, 타일이라도 열심히 붙였음 합니다. 네. 지금 심정은 그래요.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비례로 시의원 당선되고 하하. 아 이거 좀 급을 올려볼까? 해서 이제 10년 후에 한나라당으로 번호판 갈아타고 네. 재선. 이번이 3선 도전입니다. 원래는 노동운동가입니다. 전국정보통신노조연맹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9대 국회에는 단 둘뿐인 새누리당계 노동계 인사로 불립니다.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노동 공약을 법과 제도로 정비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참고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공약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막는 법안 같은 게 있었죠. 호언장담만 했습니다. 뜬금없이 노무현 정부 노동자 구속이 가장 많았다. 박근혜는 친노동 정권이 될 거라 이런 말을 했었죠.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인사청문회 때 새누리당 의원 측으로는 가장 많이 반발. 즉 공주님의 인사에 좀 반발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김을동이 김성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죠. 뭐 지금은 다 지난 일입니다. 아. 2014년에는 초기부터 문창극을 극딜. 극딜? 예, 시점부터 이 사람이 좀 왕따가 아닌가 이런 심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이걸 알았는지 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무성과 친해집니다. 아, 네. 일단 적의정은 친구라는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 2월 더 민주는 김성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정보고서에 김무성 대표의 그 글을 게재했는데 의정보고서에는 제3자의 발언을 게재할 수 없다는군요. 뭐 아무튼 언론에서는 김무성계 김성태라는 표현을 곧잘 쓰이고 있고 이번에 공천 성공. 공복 카피는 아 좀 멋져요. 강서를 지켜온 힘 혼의 정치입니다. 혼의, 정치? 혼의 한자. 이게 한국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혼 일본식이잖아요. 약간 네. 그리고 아저씨 생긴 것도 약간 좀 일본풍 같아가지고 공보물 이렇게 타이틀 보고 있으면은 묘합니다 되게. 뭔가 아, 그러네요. 예, 예, 멋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공보에는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주먹질한 사진도 올렸습니다. 공보조차 중앙 공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48세 남자 전북 전주생 전주 풍남초 신흥중 동암고 전북대 법대 본인 수형으로 인한 입영 만료, 복권대 민주화운동 전과가 둘입니다. 09년 공용물건 손상 벌금 400만원은 역시 한미 FTA 비준한 국회 강행 처리 저지하다가 문짝 외에 몇 가지를 부순 겁니다. 정책연구원을 했고요. 문재인 대선 캠프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캠프 모두 대변인을 했고 재선 도전입니다. 19대는 비례 18번으로 당선이 됐지요. 자신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제목이 슬로건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추선 기간 동안 본회의 93.1%, 국방위 92.7%의 출석률, 49개의 대표 발의 법안에서 반영률은 22.5%.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납세자 거가 아니라 남의 거는 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그거 깔 수 있었나 봐요, 그걸. 기존에는 뭐 남의 거를 해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죠. 그러게요. 희한하네. 미네르바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는데 쓴 무려 40년간 쓰지 않던 사문화된 법에서 나온 공익이라는 명확치하는 단어를 삭제하는 개정안. 맞아 맞아, 그때 그랬죠. 진성준 의원이 찔렀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는 정당이 교육과 노년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에 자꾸 저소득층 소득하위 이런 개인 문제와 얽힌 전제를 다는 이유를 저는 알기가 힘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치고는 가끔 있긴 하는데 자주 있진 않아요. 뒤에 태극기가 너무 잘 보이게 돼 있어서 사람 색깔은 잘, 그 당 색깔은 잘 안 보이고 얼핏은 새누리당 느낌도 살짝 듭니다. 공보만 보면 태극기 뒤에 빨간색이 네. 하트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빨간색이 더 많이 잘 보이게 뒷모습이 잡혀있죠. 아, 이게 태극이구나. 예, 근데 태극이라기보다는 하트 같죠. 또 네, 살짝 가려져가지고. 네. 상대하는 국민의당 후보를 볼까요? 국민의당 김용성, 56세 남자 정당인.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했고요.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은 4억 1000. 체납 세금 없고요. 전과 모두 없는 심심한 후보입니다. 8대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네.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이라는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아, 심판이요? 네.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아시죠? 네. 공보를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죠? 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하는 사진밖에 없다고. 아. 공약이고 뭐고 없고. 공보를 보면은 포샵이 잘못됐는지 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잡으러 올 것 같아요. 밤에. 앙드레이김 화장법인가요? 아니, 아니 이거는 얘기하면 안 이거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요.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흑백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네, 흑백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예. 아, 흑백이에요? 네. 근데 내가 오래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예. 경우가 없는데. 근데 그다지 좋은 전략은 사람 얼굴을 어떤... 흑백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 저도 그렇게 어. 생각해요. 나? 흑백으로 돼 있어서 하얀 것 같네요. 녹색이 더 중요한 거죠. 피기가 없는 게 맞는데. 피기가 없는 것만큼 분명해요. 네. 공예학을 보니까요. 재개발 매니아입니다. 아. 그 공보에도 재개발 이러고 있어요. 아, 당선되면은 박원순 시장하고 많이 싸우겠네요. 네. 네. 아, 그러네. 이분 좀 세시네요. 진짜 쥐어짜도 없는 후보예요. 대개가 그렇지만, 네. 유난히 쥐어짜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김인자. 여자 57세. 삼례여고 졸업했습니다. 재산신고액이 12억이고 납부액은 465만원.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건물과 아파트가 다수 있는데요. 네 곳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네. 네. 95년도에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저 무슨 죄를 지어야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징역식이나 받을까요? 이게 신용카드업법 위반을 한번 검색해보니까 네. 남의 카드 쓰면은 그렇게 그렇죠.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만약에 훔친 카드를 쓴 거면은 그쪽에 절도죄가 추가가 되고요. 네. 현재 이름 모를 출판사의 대표라고 합니다. 네. 2015년 12월에 다음TV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예.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이거든요. 할머니랑 닉네임으로 질문이 등록이 됩니다. 20대 국회의원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데요. 입회 서류 좀 우편으로 배달받고 싶어서 어디에다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아, 다음 팁. 네네. 아, 네이버 지식인 같은. 네네. 네,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그분과 이분이 연관이 있습니까? 아, 계속 들어보세요. 거기에 예천사랑님이 댓글을 달아줘요. 아, 예천사랑님이 총선 주요 사무 일정을 남겨주거든요. 예. 그곳에 또 질문을 남깁니다. 20대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합이다. 합인다도 아니고 합이다. 합이다. 등록하기 위한 구미 서류를 알려주시고. 구미 서류. 구미에 출마하시네. 구비 서류에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우편 발송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
2층 이름 모를 출판사 김인자. 아, 출판사 이름이 도서 출판 이름 모를이에요? 이름 모를 이름 모를 출판사 풀네임인 거네요. 네. 아니 더군다나 이분 경력에 시인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네. 시인. 그래서 이 아, 시적 허용이네. 합인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옛날에 뭐였죠, 그거? 시적 허용? 아, 근데 나는 부드러운. 아니, 나는 지금 김상조가 이름 모를 출판사 그래서 출판사 이름 가려준 줄 알았는데 출판사 이름이 이름 모를 출판사고요. 대체 경력 학력 옆에 나요 이렇게 적혀 있는 뭐야 이거 두 글자는 뭐예요? 아니 매니 헤드라인 느끼잖아. 하늘을 완전 부끄러움이 없다. 도도님 정신 잃었어. 이 나요라고 써 있는 거 이게 대체 뭐예요? 아 그래서 이 할머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를 네. 찾아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아 이 블로그 그냥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요. 네 들어가 보세요. blog.daum.net.jycptj 이곳으로 들어가면 네. 정말 재밌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문체가 있어요. 네. 지렁체가 일품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갈빵 터지지렁. 질질 끌지렁. 음? 아, 이분 블로그 꼭 들어가 봐야 됩니다. 추천합니다. 그게 네. 옛날에 맹구 말투를 글로 네.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디렁. 지렁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도 잘 모르겠지렁. 안녕하지렁. 네. 아, 네, 캐치프레이즈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인. 무소속 김인자 후보를 보셨고요. 네. 이름 모를 출판사 대표. 아니, 어떻게 대표가 이름을 몰라, 자기 출판사에. 자. 아니, 한테는 무명. 아, 무명. 네. 그럼, 아니, 이름 없는 이구나. 그럼 이름 없는, 이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무지에, 무지. 무지명. 근데 제가 못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 이름 모를 출판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늘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냥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하여간 매우 센터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정말 살짝 떨어진 곳에 공보 맨 앞에 자리 잡혀 있는 저 두 글자 나요의 의미 알고 싶습니다. 나지렁. 블로그 꼭 들어가 보세요. 재밌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 강서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여주시지롱. 예. 새누리당 유영 68세 남자 미래정책연구소 이사 서울대 외교학과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13대 강서구청장 재산은 26억 8천만원 고도근시로 군면제에 부럽습니다. 고도근시 장남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정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법률 위반 벌금 500만원 2004년 확정이네요. 선거 경력이 꽤 화려합니다. 1992년 총선 통일국민당 낙선 1995년 강서구청장 민주당 당선 2002년 한나라당으로 구청장 당선 6번 선거 나와 2번 이겼습니다. 증상이 슬슬 보이시는 분입니다. 아, 당적 여러 번 가셨네요. 네. 그 사이에도 여기저기 찔러봤는데 19대 총선 때는 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었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다가 김영권 정통민주당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분 당선 이력을 보면 정당 공천이 되면 3번 중 2번 이겼고요. 무소속일 때는 연패, 이 경험 때문인지 일단 공천 주는 쪽으로 무조건 가는 학습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거의 지금 이것만 보고 그 출마 이 후보 변경만 보고 있으면 프리에이전트예요, 프리에이전트. 그렇죠. 늘 그때 이 팀이 있으면... 네.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다시 한나라당으로 강서구청장 후보에 공천시도 했으나 실패. 이거 뭐 내용이 죄다 이러네요. 결국 이번에 분구된 강서병에 새누리당 공천 확정지었습니다. 블로그 카피는 30년 강서사랑, 답답함은 다 보인다, 모든 게 경제다. 창의적이도 뭔가 주술적인 구호를 할 것입니다. 네. 답답함은 다 보인다. 일단 강서구청 현대식 고층 건물로 신축한답니다. 네. 이걸로 병 끝한 지역이 수두룩하지만 강서는 또 강서대로 서울 내 저개발 질환 한이 맺혀 있죠. 지역 공약도 좀 느슨한 편입니다. 중앙 공약은 없습니다. 30년차 치고는 정말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주술적인 캐치프레이즈는 나요죠, 나요. 그것도 알기 어렵고. 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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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51세 여자 충북 단양생 해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 부산대 환경대학원 석사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그리고 05년 공단의 노조위원장, 06년 한노총 공공연맹 수석 부위원장, 19대는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노조 몫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회의 90.2%, 환노위 97.8%의 출석률, 대표 발의 법안은 52건, 반영률은 32.7%.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를 평가할 시에 환경오염 방지 능력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재정지원 대상에 넣어주는 법안. 임시보관 장소는 그냥 아무 땅이나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까지. 그렇죠.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개정안.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닮은 법안을 내놓은 국회의원이 한정의 후보 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이것과 비슷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추적하고 우버 관련 범죄에 대한 기사들의 원문을 써서 언론사에 돌렸거나 취재 아이디어를 피드백해준 이들을 추적해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재난 피해 주민에게 국가가 학자금,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지요. 지역 공약은 그저 SOC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아, 김성호 국민의당. 김성호 54세 남자.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했고 근시로 제2국민역. 아들은 현재 육군 복무 중입니다. 한겨레 신문 창간 정치부 기자였어요. 아, 저 그래서 아시는구나. 나 저는 한타님이 김성호 나오는구나 이러시길래 네. 그 김성호의 회상 웃는 여잔 다 이뻐. 당신은 천사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가수 웃으신 줄 알고. 그리고 요즘에 말이 많으니까. 네, 네. 알았어요. YS 아들 김연철의 국정 개입 비리 사건 단독 보도로 민주 언론 대상을 받은 경력이 있네요. 그 사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출마 제의로 16대 국회에 입성하고요. 2000년 국감 때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처음 공개하면서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유권자 운동연합과 경향신문 등이 선정한 16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우수위원으로 뽑히기도 했다네요. 17대 총선에서 경선에 실패하면서 낙마, 18대 총선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 정동영, 김세균 교수 등이 중심이 된 국민모임, 여기에서 천정배의 국민회의로 갈아타고 현재는 국민의당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민주의 한정혜 후보와 시민단체가 권하는 방식의 경선 규정에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저희 중앙당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네. 정당 명칭 없이 후보자 이름만으로 여론조사를 해라. 기사에 엄청 많이 나왔던 곳이 강서병입니다. 네. 여론조사에 정당 지지율 차이를 반영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라.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성우 후보는 중앙당의 지침을 가지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가려고 했는데 한정혜 후보 측에서 언론의 잠정 합의를 공개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어둠의 터널 속입니다. 네.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법제화, 남북평화정책, 환경생태공원 건립,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네. 프로필에 총선 불출마도 경력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승복 이렇게 써 있어요. 왜 불출마를? 그게 경선직을 와서. 동물권과 성소수자 관련된 공약이 따로 있다는 건 특이하네요. 정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정의당. 김종민. 아. 45세 남자고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냈고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했고요. 박원순 시장 공동선거대책 본부장이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 경력도 있고요. 재산은 10억 정도. 그리고 전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 고무 등 있는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받았다가 99년에 특별복권이 됐고요. 이분도 여지없이 음주운전이 한 건이 있습니다. 2009년에 벌금 100만 원 받은 전력이 있네요.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공보물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들어가 있고 특별히 공약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보에서 진중권 씨의 얼굴은 또 처음 보네요. 아니요, 들어간 분 있어요. 정의당은 가끔. 아 그래요? 네. 유시민 씨와 진중권 씨의 얼굴이 보이네요. 네. 이것은 개파가 아니라 이제 연예인 이름 유명세죠. 네. 예. 구로구로 갈게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갑.
민주당 유당 쪽 후보들의 네임밸류 평균이 워낙 높아가지고 착시가 오기 쉬운데요. 비슷비슷한 선수들을 붙여놨다고 가정하면 결코 결과 예상하기 쉽지 않을 구로구입니다. 하지만 구로 을에는 지역구를 오래 지킨 야당 중진, 구로 갑에는 지역구를 아주 오래 지킨 야당 중진이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죠. 아 근데 구로 을에는요 오래 지켰고요, 구로 갑은요 아주 오래 지켰어요. 몇 년이 차이 나면 아주를 붙일 수 있나요? 아 정치인들은요 시간이 다르죠. 바쁜데 그대로 출마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김승재 남자 64세 정당인, 연세대 경영학 석사, 재단법인 구감학원 이사장, 재산은 440억. 오. 병역은 본인 육군 병장, 장남 육군 이병. 전과가 있습니다. 장물 취득. 장물 취득?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분 또 그 중고나라 좀 쓰셨구만. 소방법 건축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오, 아니에요. 선거 두 번 나왔었습니다. 2011년 양천구청장 무소속 낙선. 2012년 총선 국민생각 비례 낙선. 국민생각이 뭐냐면요. 그 박세일 씨가 만들었던 폭망한 정당 있죠? 그, 저, 부자 정당. 신보수, 예. 네, 신보수. 전여옥 전 의원도 거기서 출마했었죠. 네, 비례 1번 네. 받았죠. 네. 그런 네. 생각했습니다. 2011년부터 선거에 자꾸 관심을 보이는데,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서청원 연골로 보아, 범친박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족본 참 조변석게 하는지라. 이분이 이사장으로 계시다는 구감학원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좀 시끄럽네요. 재단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직원 채용. 퇴직한 시교육청 인사 채용, 시교육감 선거비용 지원, 요 문용린 됩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등등. 블로그가 본진입니다. 캐치는 사람이 바뀌어야 구로가 바뀝니다. 바꿉시다 구로. 뭔가 호통을 치는 듯한 말투입니다. 학원 이사장이다 보니 교육 경영 전문가 타이틀을 선호합니다. 공보문은 시원합니다. 아파트 값을 높입시다 라는 말을 대놓고 썼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51세 남자, 충북 충주생, 충주 성남초, 충주중, 충주고, 고려대 국문과,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국에는요 날아다니는 새를 다 떨어뜨리는 클레이 슈팅 왕이 몇 명 있었죠. 70년대에는 안기부장, 80년대에는 전대협 의장입니다. 전대협 1기 의장,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떨렁하라. 현재 특별사면. 본인 수영에 의한 소진 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히 군대에도 못 넣는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녹화 사업 얘기해 주신 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용어를, 저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깠잖아 이제. 녹화 사업 이런 얘기 해줬는데 전대협 의장은 녹화 못 시킵니다. 군대가 적화된다고. 네.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죠. 네. 본인 수영에 의한 소진 면제, 장남 제2국민역, 노태우의 항복선언 전후에 만들어진 전대협의 정신적 맏형. 90년에는 1기 부의장 우상호 등과 학생운동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10년간은 정계에 진출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고 하죠. 이것이 당시에 중앙학생운동단체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를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레드카펫이죠. 가는 길은 험난할지 몰라도 결국은 멀리는 레드카펫을 봤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레드카펫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야당 인사들은 많이 탄압당하고 그랬으니까. 예, 중견 정치인들도. 하여간 이때 나온 단어 숙성기간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회자가 되었고 요즘 와서는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막는 386, 486이 즐겨 쓰는 벽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구로 갑에서 16대부터 16년째 출마 중입니다. 퐁당퐁당 재선입니다. 패승패승입니다. 19대 기록 본회의 94.3%, 여가위 86.2%, 예결위 76.2%, 환노위 100%, 38건의 대표 발의 법안 중에 반영률은 21.1%. 법안 소개해드리지요.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 등의 업무를 사단법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기는 법안.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국세 징수할 때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아까 비슷한 거 하나 나왔죠. 공공부문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말고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이 금품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로는요 갑도 을도 커리어도 빠방하고 중앙정치도 오래 해본 인물들이 더민주 후보인데 공보가 거의 다 시장 구청장류 SOC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귀결인지도 몰라요. 이게 욕망에 충실한 마케팅인데
그것을 잘한다는 동시에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을 마치 부끄러운 물건인 양 뒷전으로 숨겨두는 건 지지자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도 우울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민주의 다채로운 파란색들은 일부 중진급 후보들의 공보로 가니까 태극기하고 어우러져서 안보 색상으로 변하고 있네요. 제가 어저께 저 판타님 대본 읽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자꾸 의견을 넣네. 망쳤어. 판타맛. 전현됐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해보니까 좋다. 재밌어. 아 그렇게 해도 돼? 위험해. 네. 안 돼. 위험해. 너라도 하지 마. 나도 평론하고 싶다. 야, 너네 당 까는 것만도 충분해. 나 평론 안 했어. 왜 그래. 국민의당 김철근, 47세 남자, 동국대 겸임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병역은 수영으로 면제. 아들 하나는 육군병장 만기 전역, 한 명은 제1국민역입니다. 집시법으로 두 번, 각 징역 8월, 집유 2년,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 세 달을 채 못 기다리고 이번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 그 김상조 기술형 장관의 이야기가 맞아요. 주사가 운전인 사람들이 맞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좀 알리잖아요. 괜찮겠어? 뭐 이러면, 야. 남자가, 씨.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막 차 대놨는데 막 남의 차 막 밟아보자고. 그러면서 그 중립에 놓고 막 그 엑셀 막 밟아보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아유 생각난다 한 명. 빨리 해 임마 이러고 담배 피지? 그럼 차 먹고 어디 간다? 예. 마지막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150도 있습니다. 박상천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아, 네. 17대 강서구 을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도전했다가 낙선하고요. 19대에는 고향으로 갑니다. 전남 고흥 보성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또 낙선해요. 이번에도 고흥 보성에서 출마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 갑에 갑자기 꽂혀버렸습니다. 아. 종편 여기저기에 출연해서 얼굴을 많이 알렸어요. 틀면 나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답게 온라인 모든 플랫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근의 뚝심 5대 공약을 알려드리죠. 헌법 제1조 실현. 아,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기초연금제도 정비. 네. 청년사회 안전망 구축. 계약직 근로자 남용 방지, 여성 감정 노동자 보호라고 합니다. 네. 여성만? 정의당 이호성, 48세 남자, 정당인,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전 권영길 대통령 후보 의전실장. 오. 후보 의전실장이 센 건가요? 그리고 예. 필요한가도 싶고. 아 노동운동하는 데서 말이죠. 예, 민주운동 같은 사람들끼리 의전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요? 아, 예. 아, 오케이. 현재 구로구 위원회 정의당 위원장. 그리고 육군 일병 전역했는데 가사 사족이고요. 재산은 1억 4,800만 정도. 세금은 790만 정도를 냈네요. 전과가 하나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기타라고 돼 있어요. 92년인데 군사정권 시절 학생 민주화운동 탄압 과정에서 국보법 및 시위법 위반으로 구속됐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사면복권됐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이 되셨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공약은 국정역사 교과서 중단. 사이비 테러 방지법 저지. 사이비. 아, 사이비. 크게 깎아내리고 계시네. 예. 사이비 테러 방지법. 예. 아, 그 테러를 구라로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법이죠. 국가단이 북한은 국가단이잖아요. 네. 북한이 하는 공격이 이제 테러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게 사이비 테러죠. 하여간 이해할 수 있다. 아니, 사이비 맞는 말이다. 시버 테러. 아니 처음에 사이버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오, 사이비. 저도. 예. 네. 예. 네. 사이비 테러네요. 예. 네. 사이비 네. 테러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아, 대단합니다. 예. 캠프 여러분 버들버들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아. 사이비 테러. 예. 누가 적었나? 오타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뭐. 사이비 진짜 테러. 구로구 예, 구의회부터 올라온 인물이군요. 예. 정의당 후보 보셨고요. 민중연합당으로 넘어갑니다. 예. 민중연합당. 이금미, 기호 5번, 39세 여자, 정당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재 구로 여성회 대표고요.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주민 모임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페이스북이 있는데, 예, 다들 아시는 그 구성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을. 구로구 을로 갈까요? 네. 네. 새누리당 후보요. 새누리당 강요식, 남자 54세, 정당인.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 재산은 5억. 병역은 육군 소령 전역, 장남군 복무 중, 전과 없습니다. 19대 때 구로울에서 새누리당으로 나와서 한번 낙선. 이번이 방영선거의 리턴 매치입니다. 시인, 이분도 시인 적혀 있어.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이면은 참여정부 때 인사네요. 그렇죠. 네. 2012년 8월,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책을 써? 이거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네요. 책 써주기. 타서전인가요? 그렇죠. 타서전. 문득 박근혜의 가이드북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하여간 이 책은 또 재밌는 게 책 구성이 트윗텔링이라는 서술 방식이었습니다. 그 뭐요? 트위터를... 읽어봤습니다. 네. 한 문단이 트윗에 최적화된 140자 구성입니다. 아... 자,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준비하셨네. 청와대로 이사하던 날 쌀과 연탄을 배달시켜 쌀떡을 채우고 연탄을 광에 쌓아두게 하였다. 유경수 여사가 새로 들어와 살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다. 집을 떠나면서도 상대에게 따뜻한 배려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박근혜는 보고 자랐다. 이렇게 딱 있고요. 네. 두 칸 떼어요. 그 다음에 또 140자짜리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책이에요 이게. 박근혜 얘기를. 즉 트윗을 읽는 기분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엔 참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재미없겠는데요. 바로 멘션도 못하고 조리도 못 돌리고. 나름 이분 타이틀이 SNS 전문가예요. 내가 더 잘한다. 야,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알겠네. 이분은 2014년 다시 등장합니다. 동서산업 신인 감사에 임명됐다는군요. 이것도 공이에요. 동서발전이라는 데가 국가기관이거든요. 예.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공인 거예요. 이 안에서는. 야, 고성국 씨 억울하겠네요. 고성국 씨도 대선 전에 박근혜 대선 후보 빨아주는 책 많이 냈는데. 그 김어준하고 놀아서 그래요. 아, 안 됐다. 좋은 글씨네요. 기사 제목은 그 임명이 되고 나서 기사 제목도 이게 떴어요. 공기업 상임 감사 또 낙하산 인사. 아, 이런 겁니다. 저도 꼭 박근혜 가이드북 써야겠습니다. 2015년에는 아시아뉴스통신과 인터뷰합니다. 제목은 강요식 낙하산 인사 꼭 나쁘지 않아. 자, 이 내용을 또 보면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질적인 인사를 배치하면 융합의 차원에서 훨씬 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군인을 꼽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밑에 넣든가 중간쯤에 넣든가. 사장으로 사령관을 꽂았어요. 꼭대기로. 네. 저 역시 한국 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늘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직원들에게 낯선 것이 신선하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줬다. 얼차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 점호시키고. 그러니까. 어쨌건 또 이쯤 되니까 또 친박이잖아요. 공천을 주지요. 각 과장들한테 그 초록색 견장 날아주고. 이번 출마해서 공약의 이름은 신구로 창조 3D입니다. 아니 너무하잖아. 구로가 소프트웨어 단위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하는 회사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뀐 지가 언젠데 3D를 되돌리려고 그래요. 아니요. 신구로 3D. 이 3D는 디자인. 디자인. 알어. 디지털 디벨로프먼트의 3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3D야 이게 결국은. 선거 캐치는 바꿔야 구로가 산다. QR코드를 좀 쓴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분이 예산폭탄 얘기를 해요 또. 에? 서울에서 예산폭탄. 예산폭탄. 네. 중앙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56세 여자, 경남 창녕생, 예일초 덕성여중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장남은 제1국민역이에요. 졸업과 거의 동시에 MBC에 입사해서 23년간 일합니다. LA 특파원,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거쳐 21세기에는 보도국 경제부장을 끝으로 공천받아 초선의원이 됩니다. 17대 열린우리당 비례 9번에 데뷔전 상으로는 탄순입니다. 헌정사상 첫 한국국회 여성법사위원장, 첫 국회 교섭단체 여성원내대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여성으로서는 최초,
18대 19대 구로 을에서 재선에서 3선, 19대 본회의 92.5%, 기획재정이 61.7%의 출석률, 58건의 대표 발의 법안, 반영률은 5.2%. 좋지 못합니다. 5.2%. 오픈 1이라고 하죠? 채권 추심자가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야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완화라고도 볼 수 있네요. 08년 이전에 출생 혹은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정보 기록을 관리하게 하고 금융위가 통계자료로 파악하게 하는 법안, 이것들이 지난 19대 동안 박영선 후보가 반영시킨 법안의 전부입니다. 다음 후보 보시죠. 끝났어? 국민의당 정찬택 50세 남자, 한국소방안전정책연구소 소장. 연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고요. 재산은 6억 3천, 체납 사실 없습니다. 역사상 최초 소방공무원 출신 후보예요. 오. 2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라도 얘기거리가 있고 화제가 될 만도 한데. 정찬택으로 검색하면 소방공무원 최초 국회의원 도전 기사 두 개만 나옵니다. 아, 너무하다. 그죠? 그게 어느 당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도 특별한 배경이 있죠? 그러면은 자기하고 배경을 공유하는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좀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우리도 안 했군요. 그러니까 느낀 게, 언론계에서 저희 당을 죽이려고 담합을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쯤 되니까. 여튼. 현재는 국민의당 국민안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을 찾았습니다. 페이지 좋아요가 1만 개가 넘길래 원래 인터넷에서 유명한 양반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네. 2013년에 3개, 14년에 하나, 15년에 3개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오, 근데 어떻게 좋아요가 만 개야? SNS 전문가 나와주세요. 뭐 업체가 동원됐나 보죠. 아, 네. 근데 페북은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페북은 안 되지 않나. 그래요. 좋아요가 만 개가 넘습니다. 네. 지역구 공약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 네. 아, 예. 꼭 참고하십시오. 아, 사실은 모릅니다, 이 사람. 이렇게 적어 놨거든. 페북에서 좋아요 많이 받는 방법은 그래. 전문가 얘기 좀 해 줘 봐요. 현금 사진 올려 놓고 네. 좋아요 누르신 분 중에 한 분 드립니다. 그렇지. 이런 거 되게 잘 돼요. 후보가 실제로 했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 가지 방법을 알긴 하는데. 네. 뭔데요? 돈을 엄청 들여서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 페이스북이 자꾸 돈 요구하죠. 우리 저 XSFM 페이스북 페이지도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자꾸 말 걸어요. 더 많은 사람이 얼마를 내시면 더 많은. 아. 예, 예.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야. 아니요, 뭐 좀 비슷한. 계통의 뭐 좋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비슷한 대상으로. 계통인데 우리 페이지 안 보고 있었으면 우리가 싫었을 건데 뭐하러 우리가 들이대고 따대고. 그러니까. 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그러네요. 왜 옛날 여자친구랑 친구를 안 맺는데. 그니까. 아. 자. 민중연합당 김선경 기호 5번 31세 남자 정당인 경희대학교 철학과 졸업. 전 국정교과서 저지, 청년학생 네트워크 상황실장, 현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 공동대표. 구해질까요, 이게? 어쨌든,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소집 해제, 그리고 재산이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세금 납부한 게 53만 원 정도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일반 교통방해가 2014년에 벌금 100만 원짜리 받은 게 있는데, 집회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과 충돌했다고 하는데, 무슨 집회인지 안 쓰셨네요, 이분은. 공보물은 이분도 민중연합당 표준 공보물 서식을 따르고 있고요. 한타님이 잠깐 이렇게 고개 그러니까 눈을 하늘로 보면서 그때 무슨 집회였지? 제가 지금 2014년. 예. 그때까지는 안 가셨나 봐요. 예. 예, 표지에 대출 권하는 정치 바꾸겠습니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요. 좋네요. 예. 그 외에 뭘 하겠다는 건지 공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랑 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커피와 빵인가요? 표지 보면 커피와 빵을 들고 있잖아요. 오봉에.
아, 그러네. 오봉에. 이분 아메리카노와 자기가 먹히려고. 이분이 오봉 선교 후보. 디저트와 함께. 아, 이건 디저트야. 풀세트. 아니, 앞에 그 사실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왜 웃긴지 모르실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도도님 모르고 있잖아요. 자, 네, 구로까지 갔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금천구부터 가죠. XSFM입니다. 간장게장 사장님, 회식 때 간장게장집 많이 가봤지만 노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노건. 간장게장. 전국에서 맛있다는 간장게장 저희도 다 알아봤습니다. 재료도 숙성 비법도 아무래도 저희가 낫던데요. 간장게장.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균 위치상 서울의 제일 남쪽 금천구입니다. 금천. 이제껏 6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금천구는 오래된 큰 두 정당이 연승하지 않고 주고받고 반복했습니다. 17대부터 승패를 주고받던 두 지역위원장 겸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안형환 전 의원은 송파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경선 패배. 더민주 이목희 의원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나왔지만 경선 패배. 모두 보이지 않네요. 금천구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한인수, 남자 69세, 주 액트솔루션 고문, 연세대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민선 3사대 금천구청장, 전 그리스도대학교 겸임교수. 그리스도대학교요? 예예. 재산은 약 14억, 병역은 육군 병장, 장남은 해병대 병장, 차남은 전공상에 의한 일병 전역, 정관권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폭처, 공용물권 손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973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료가 엄청나게 없습니다. 액트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2004년 설립된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23억, 네트워크 통신 모바일 업종이 국내 통신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본사는 가지단에 있습니다. 가지단에 있으니 금천구와 연관이 있죠. 인터넷도 블로그밖에 안 합니다. 블로그 디자인이 배경화면에 본인의 얼굴과 구호를 깐 건 좋은데 그걸 창이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만들려는지 의도는 보이는데 스킬의 부족으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카피는 금천의 완성, 시작도 완성도 역시 한인수입니다. 쓸만한 공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훈, 50세 남자, 전남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났네요. 서강대 사학과, 87년 민주화운동 관련된 지금 사면된 전과 두 건, 본인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남은 의무경찰, 이제 이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원내민주당의 정영모 예비후보와 무려 단일화를 했습니다. 단일화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머쓱한지 야권통합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더 안쓰럽습니다. 정치는 박지원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중 총재 비서, 민주정부 10년간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오랜 기간 동안 써왔던 인물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지역 공약 밖에는 없네요. 국민의당 후보를 보여주십시오. 국민의당 정두환, 55세 남자, 연대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우측 슬례장으로 제2국민역 받았습니다. 90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채로 정치를 시작하고요. 문민정부 때 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컨설팅 업체 KPMG 한국지사장으로 스카우트해서 그쪽에서 일하다가
정치맛을 못 잊고 다시 돌아와 노무현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17대 경선에서 떨어져서 쓴맛을 받고 19대에선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도 하고 박원순의 선거를 돕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극동대 교양학 겸임 교수며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 상임위원입니다. 상시적 비정규직 금지법, 실업급여 3배 확대, 실업급여 3배 확대, 3배 철수,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무소속 후보가 있었군요. 무소속. 유재훈, 남자 60세, 연세대 창업대학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장 맡았고요. 지금 현재 금천구 재향군인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재산신고액이 47억인데 납부액은 5,800만원이네요. 재산 목록을 보자면 배우자하고 장녀 모두 땅하고 건물이 있는데 장남한테는 땅이 59만원어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 같아요. 장남이 직접 샀거나 네. 그것만 아니면은 장남이 어딘가 썼다 다른 땅을. 네. 네.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아, 노련한 건설인입니다. 노련한? 네. 절과 얘기. 오범이네. 큰 사업 하셨다. 네. 네. 건설업법 위반으로 300이랑 500 맞았고요. 업무상 배임으로 700 맞았습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 집행 방해로 징역 10월, 집유 2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100. 오범형. 네. 전과 5범. 네. 그렇습니다. 기호도 5번, 전과도 5범형. 5범 선교사. 그만할까? 네. 구의원으로 2회 당선되고 시의원도 2회 당선됐습니다. 체급을 탄탄히 올렸네요. 블로그에 자신을 캐릭터화한 도안이 있는데요. 미화가 좀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이마와 눈옆 주름 다 밀고 밀고? 네, 앞머리 라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아, 그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데 이마의 위치를 앞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 옛날 사람 얘기를 간만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올해 있었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있기 전에요. 한국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69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기록을 잘 안 뒤져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만 했었는데 실제로는 69년도에 3선 개헌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10시간 15분간 연설을 날린 6선의 신민당 박한상 최고위원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등포의 사상 최다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뒤에는 김민석 재선, 권영세 4선, 전여옥은 이곳에서 한 번만 당선됐지만 임팩트가 커서 기억하는 거고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진짜? 한 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렇게요? 네. 19대의 세대교체가 그 저 비례로 처음에 들어와서 그랬을 거예요. 19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칼을 갈아온 18대 의원도 한 명 돌아왔네요.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구로 아니구나. 영등포 갑입니다. 새누리당 박선규, 남자 54세, 정당인, 서울과기대 정책학 박사, 전 KBS 앵커, 전 문체부 차관, 전 청와대 대변인, 재산은 12억, 병역은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전과 없습니다. 19대 때 영등포 갑으로 나와 낙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MB 시절 문화체육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했으니 친이에서 친박으로 성공적으로 말을 갈아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에도 대변인을 지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흔한 낙하산을 한번 못해봅니다. 여기는 선거가 좀 처음부터 희한하게 돌아가는데요. 영등포 갑이요. 2016년 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3만 원 상당의 콘서트표를 돌리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3만 원짜리 콘서트. 네네. 여기에 3월 30일 서울시 선관위가 경력 허위 기재로 다시 박선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역시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변명하는 거 보니 빼박인 듯 싶습니다. 블로그 카피는 경험이 다릅니다. 다르죠? 예. 경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앞섭니다. 바꾸자 생각한 박선규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상황이 좋지 않네요. 중앙 공약은 노인복지청 설립,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지역공약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집창촌, 노숙자, 노점상 문제 해결인데 어찌 해결한다는지는 쓰질 않았네요. 더 활성화. 그 전여옥이 노숙자 문제 가지고 뭐 했다가 욕먹었었죠. 옛날. 네. 이상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60세 여자. 그 한 번쯤 이게 그 비춰볼 만도 한 인물인데, 도통, 이제, 유면상 PD의 마음도 알겠는 게, 진짜 비춰줘야 할 때 될 부분을 안 비춰준 것 같아요. 이 김영주 후보에 대해서는. 보시죠. 네. 60세 여자, 무학여고 농구부. 어? 학교 1년 선배였던 강현숙 현 KBL 심판위원장과 함께 여고농구 무학여고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포워드입니다. 파워포워드인지 스몰포워드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73년도 실업 여자농구 드래프트 6번으로 신탁은행 팀에 합류합니다. 3년간만 선수생활을 하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금융노련 상임 부위원장이 됩니다. 전혀 관련 없는 분야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어서 운동이네요. 30년 전 이건 곧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운동이잖아요. 운동선수였다 운동권으로 가는 전문시기꾼들은 운동만 하면 다 운동권인 줄 알아요. 자, 이걸 알려드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어서 30년 전 기사들부터 뒤져봅니다. 김영주 후보의 선수 시절 신탁은행 팀 감독이었던 고 김재웅 전 국가대표 여자 농구팀 감독의 말에 의하면 감독 시절 당시에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이던 김영주 의원이 많이 도와줬다. 뭘 도와줬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 회사노조, 크게는 산별노조 간부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문화. 실업팀 구단 소유 업체가 선수가 은퇴할 시에 업체로 취업을 시켜주던 관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신탁은행팀 선수가 은퇴하면 신탁은행에서 은행원이 되는 겁니다. 뭐 잘하는 선수들은 과장 대우 막 이랬어요, 옛날에. 그 저는 어릴 때 그 서울신탁은행이 저 집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서울신탁은행 바로 옆에 세탁소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 지방에서 이제 상고 방금 나와서 올라온 직원들이 쓰는 합숙소가 있었고 요즘은 합숙소란 개념 별로 없죠. 그리고 거기랑 바로 붙어서 농구팀 훈련장이 있었어요. 이 농구팀 선수들은 또 언제 은행원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에서 그 미래를 준비도 할 수 있었겠죠. 자신의 생각보다 조합일에 본인이 유능했고 결국 중앙까지 진출하는 노동운동가가 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04년 중앙일보 신용호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창 후배인 남자 행원보다 월급이 적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노조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돼서 27에 행원들이 뽑아준 직선 신탁은행 노조 분회장이 됐고 4년 뒤에는 은행노조 여성부장, 10년 뒤에는 금융노련 임원까지. 사상 첫 금융노련 여성 임원. 만학도로 공부해서 방통대 국문과. 19대 본회의 93.7%, 환노위 100%의 출석률, 42건의 대표 발의 법안 중 반영률은 45.2%. 환노위에 나온 근로자, 사용자, 노조 등 관계인이 진술을 거짓으로 하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환노위 나와서 거짓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상임위에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보기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임명 혹은 임용권을 갖게 하는 권력을 이양하는 법안 등을 소개합니다. 지자체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대형마트 영업시간 더 제한하겠다 등등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 볼게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강신복, 55세 남자. 원광대 국어교육과 졸업했고요. 본인과 아들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96년에 무고로 벌금 300만원. 무고요? 네. 무고 우리 흔하지 않아요? 이제? 무고는 한 4번 정도 나온 것 같네. 네. 유명을 씌우고. 2001년 경력사항에 굴렁쇠 특허라고 적어놨어요. 아? 네. 굴렁쇠? 2001년에 굴렁쇠로 특허받은 분은 김기련 씨인데요. 네. 이제 뭐 특허도 약간 뭐 모양을 바꾸거나 굴렁쇠 뭐 손잡이를 뭐 바꾼다거나 네, 굴렁쇠를 뭐 세모로 만든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특허가 다르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세모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2000년도에도 굴렁쇠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은 굴렁쇠 동호인들을 욕보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모아놓으면
많을걸? 너무, 너무 또 제가 편협한 시각을 가졌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이 방송하면서 느낀 게 그거잖아요. 세상 넓다. 중국은 굴렁쇠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돈 좀 많이 적겠는데. 재산 얼마지? 정치는 97년 대선 때 김대중의 선거 정책기획위원으로 입문했고요. 종 당직들을 돌아가 맡으면서 쭉 민주당률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비례대표를 받았지만 당선권간 멀어서 배치는 물 건너갔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어제 오늘 다시 김대중 정신으로 같은 책을 썼는데 김대중 정신으로 뛴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김대중에 대한 애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어, 좋겠어요. 그 뭔지 알죠? 네. 아무것도 없는 공란. 사람 모양. 슬프네요. 네. 네. 그게 온라인 활동의 전부고요. 네. 기부은행 설립 및 기부자 예우법, 병역 복무 선택제도, 부정부패 고발자 예우법 등 입법 활동에는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후보를 볼게요. 정의당. 정재민, 기호 4번, 35세 남자, 정당인, 한양대학교 졸업, 도고동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복수전공이고요. 전 박원순 서울시장 영등포구 공동선대위원, 현재는 정의당 영등포구 위원회 위원장, 제2국민역으로 군대는 면제됐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절제. 그리고 재산은 3억 정도 되고, 납부한 세금은 12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과가 일반 교통방해랑 집시법 위반이 2008년에 있는데요. 벌금 100만 원 받았고 이게 광우병 그 쇠고기 수입 당시에 좀 말이 많았었죠. 네. 그 한미 FTA 반대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체증으로 발생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공약으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아, 네. 지지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제 뭐든지 하면 좋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네. 영등포 을에는 지난번에 맞대결했던 전현직 의원, 전현직 의원이 다 나오네요.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권영세, 남자 57세 변호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졸업, 행정학 석사, 전직 검사고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전 주중 대한민국 대사, 16, 17, 18대 국회의원, 재산은 12억 4천, 병역은 본인 육군 대위 전과 없습니다. 16대 때부터 영등포구에 나와서 내리 3선, 19대 때는 더민주의 신경민 후보에게 떨어짐 낙선합니다. 이번 리턴 매치죠. 한때 살생부를 쥐고 흔들었던 실력자이자 친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국정원 댓글 직원 사건 당시 아이디가 40개인 게 뭐가 맞냐며 국민 평균 아이디는 50개다 라는 와우. 참신한 드립의 선구자. 그게 트위터에만 50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국민들이. 아, 곤란하다.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심야수사 발표, 김용환의 실질적 배후란 설도 있습니다. NL 대화력은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한 주인공이죠. 네. 그리고 이번 정부 탄생의 역대급 공신.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좌파가 낙선하면은 반드시 낙하산에 태워서 해외를 보내든 어떻게든 그 사이 커리어를 채운 다음에 이번 총선에 데리고 나옵니다. 네. 권영세도 마찬가지.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주중대사 임명. 이거는 굿지가 엄청 크죠. 주중대사는 진짜. 그렇죠. 네. 그리 한국에서 멀어졌나 싶었는데 권영세 녹음 파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폭로됩니다. 대선 직전 그와 대화라는 신동화 기자의 녹취록이 까진 건데 그 안에는 직권함 NLL을 까겠다 등의 내용이 있었죠. 네. 예전부터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사건의 진위보다 녹음 파일을 어떻게 구했냐라는 데 집중하는 게 이 나라의 요상한 특징이지요. 네. 하여 공방은 다시 파일 도난 여부로 모아지고 아시다시피 NL 사건 자체가 정문원 빼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끝이 나버렸죠. 권영세는 2년간 주중대사로 부임한 후 2015년 2월 귀국합니다. 원체 실세였던지라 김기춘을 이은 대통령 실장 하반평까지 올랐으나 일단 자제. 마크에서 훈수를 둔 역할을 합니다. 2015년 8월 영등포 당협위원장에 복귀했고 공천을 받죠. 새누리당 쪽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권영세가 원내에 있어서 총선을 지휘했다면 옥세파동같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됐건 입장에 따라 음모가 내지는 뛰어난 책사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카피는 영등포 중심주의. 크게 써주십시오, 권영세입니다. 엄청난 중진치고는 거대 담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청난 중지는 을의 거대 담론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디펜딩 챔피언, 62세 남자. 액면가가 동안이라 그렇지 세종시 이해찬 후보와 동기입니다. 전북 전주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고대 언론대학원 석사수료. ROTC 13기로 본인 중2 만기, 장남 병장 만기. 문화방송에 기자로 입사를 해서 93년부터 94년까지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잠깐 했고요. 14년 뒤인 08년에 엄기영 앵커가 MBC 사장으로 승진하자 뉴스데스크 평일 메인 앵커가 됩니다. 이듬해에 이유는 완전히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의 예측에 의하면 정권의 입맛에 안 맞아서 자리에서 하차하죠. 얼마 안가 정년 퇴임. 어맹부 정권 당시 파업 도중에 얼굴을 워낙 많이 내밀었고 사실 그짬 되는 선배가 파업 도중에 이렇게 맨 앞에 안 서거든요. 그렇죠. 예. 파업 안 하죠. 파업 안 끼죠. 예. 간부니까. 예. 얼굴을 워낙 많이 내밀었고 대중 인지도가 높아져서 당시에 권유를 받은 것인지 원래 마음을 먹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2년 뒤에 민주통합당에서 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연달아 4선에 도전하던 영등포 대표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잡고 19대가 초선이죠. 19대 본회의 90.8%, 외통위 83.6%, 정보위 87.8%의 출석률, 대표 발의법안 60건에서 반영률은 15%. 지역별 최소 한 곳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경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법안.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양도 위조하면 자격을 취소해서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규제하는 법안.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주요 인사의 병역사항 중점관리 제도. 그 외에는 벌금 상향 복사 붙이기를 몇 건 했네요. 새누리당 기준으로 열심히 잘했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드래프트 8번. 전북 전주에서 자란 영월 신가, 강원도죠? 충청도 색시를 만나 경상도 장인 장모께 듬직한 사위로 인정받아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은 영등포 청년으로 장성했다. 영등포쯤 오면 광고 이렇게 하지요. 초등학교 완전 의무교육이라는 공약이 뭔가 했더니 준비물과 체험학습 비용 등 부대 비용도 그냥 안 쓰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예. 국민의당 후보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종구, 61세 남자, 아시아 사랑 나눔 총재. 경원대 행정학 박사, 육군일병 소집 해제됐고 재산이 24억, 체납세금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구의원에서부터 시의원 두 번, 바닥부터 잘 올라오다가 17대 낙마하면서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 후에는 민주당에서 여러 당직을 맡아왔습니다. 대학 수시 모집 20% 축소. 중증, 응? 네? 대학. 신선하네요. 그래요. 축소. 축소.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하려면 4, 5번이랑 해라. 단일화를 완강히 거부 중입니다. 4, 5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중연합당입니다. 민중연합당. 성성봉, 기호 5번, 37세 남자, 건설 노동자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 용접공 12년간 일했고 삼성반도체, LG반도체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선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건설지부 용접분 회장, 서울건설지부 사무국장, 육군 입영 복무 만료고요. 재산은 2억 1,300인데 이분도 딱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세금 납부액이 6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전과는 절도가 있습니다. 네. 네. 97년도에 벌금을 100만 원 받은 건이 있는데 소명한 걸로는 예, 19살 때 전교조 선생님들과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했는데 경찰에 구속됐고 가방에 사회과학 도서가 있었는데 경찰이 그게 어디서 났냐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주웠다고 했더니 경찰이 절도라고 했답니다. 사상범이 될 뻔한 걸 절도로 퉁쳤다. 97년에도 이랬나요? 그럼요. 가능한 그래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97년이면 아직 민주정부가 아니에요? 응? YS 말기. 네. YS 말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어묵했단 말이야? 한참 안 좋을 때. 난 술이나 많이 먹었는데, 그때. 나도 그랬지만, 아니, 민주정부 초기에도 빨갱이 색출하고 뭐 많이 했죠. 예. 네. 국정원은 열심히 돌아갔습니다. 네. 공보는 여기는, 예, 표준 서식은 아닌데, 그 뱀을 뽑는 개구리라는 예전에 나왔던 만화 있지 않습니까? 만화 베껴. 예, 그걸 그대로 썼는데. 아, 그럼 만화도 중앙에서 내려온 거군요. 이게 만화가 있으면 페이지가 많아.
그거는 예, A급인 거야. 비싼 거. 아. 네 페이지 이상. 옵션 추가. 그치. 네, 맞아요. 옵션 추가.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또 똑같습니다. 민중연합당 공통공약이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와 첫 페이지가 똑같은 서식이니까 두 가지가 크게 있는 모양이네요. 네. 예. 뭐 개인 차원의 공약 없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가 있지요. 무소속. 무소속. 진재범 남자 53세. 진짜 왜요 왜요? 네? 아 진짜 재범이라고. 아니 물도. 전과 하나밖에 없어. 네. 네. 초범. 진 초범이세요 이분은. 직업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 또 나왔습니다. 네.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 법학 박사라고 합니다. 재산은 17억이고 납부액은 1,500만 원. 아, 직업은 미국 변호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이나 출마하셨어요? 전과는 한 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네요. 네. 벌금이 500인데 거기에 무고가 더해졌어요. 네. 벌금 300입니다. 네. 2000년하고 2004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네. 무고로 10년 동안 참다가 네. 2014년 지선과 15년 보궐선거 나가서 낙선했습니다. 이 무고에 대해서 우리가 누명을 씌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명을 씌웠다. 네. 이 무고를 한번 파봤습니다. 예. 무고죄의 상대는 2004년도에 무고죄의 상대는 김진표 전 의원입니다. 김진표 전 의원이 수원 권선구 모 재활원에 방문해서 네. 금일봉을 전달한 것은 금품 살포 행위에 해당 살포? 네. 그렇죠. 금품 살포 행위에 해당된다. 아니, 살포한다 읽고 이렇게 막 물처럼 막 이렇게 돈을 막 네. 닌자가 표창 날리듯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네. 당시에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게 무고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서 출마의 변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돈이나 권력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2000년부터 16년 동안 정치를 해왔으나 공천받으려고 10원도 가져다 준 적이 없고 누구에게 아부나 청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1번이나 2번 공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1번, 2번 공천을 받지 못해서 국민의당에 신청했다가 컷오프됐습니다. 아, 3번은 될 줄 알았는데. 네. 유니폼은 흰색, 검은색입니다. 아, 그리고 공보의 색깔은 무지개입니다, 거의.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서울이 끝납니다.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동작구로 갑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갑. 동작갑의 삼선이자 게이머 민주당 대표, 게임 누리당 대표, 대한 게임 국민의당 대표. 저희 종씨 전병헌 의원이 날아갔죠. 그리고 즙 정몽준 의원이 말라버렸죠. 드라이. 현역은 동작을의 재보선을 통해 들어온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는 합니다. 동작갑의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상휘 남자 52세 교수 성균관대학교 언론학 박사 전 청와대 춘추관장 현 위덕대학교 부총장 재산 7억 2천 본인 해군 일병 소집 해제 장남은 징병검사 대상입니다. 전과 없고요. MB정권 초기인 2009년 춘추관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족보상 친이계죠. 춘추관장을 하기 전에는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으니 청와대 물을 꽤 많이 먹었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춘추관장직을 그만둔 후에 다시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 근무 정권 말기에는 순장비서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예뻐라 했네요. 네. MB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뭐 친이다 보니 대략 찬밥 낙하산을 탈 기회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편이 있었죠.
정치평론가 모드로 청와대 25시 같은 프로에 출연 근근하게 사십니다. 청와대 25시 얼마나 좋아요. 순장 청와대 5년 내내 MB랑 같이 있었으니까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네. 2016년 2월 1일 출마 결심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바로 이명박을 찾아가 인사합니다. 나름 여권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라 공천 과정에 별 잡음 없이 클리어 드디어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우 카피는 동작을 변화시킨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 이상희. 첫 유세에 김무성과 나경원이 동시 출동하는 등 지원도 꽤 받는 편입니다. 공약은 중앙공약밖에 없, 아, 중앙공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런가 싶으실 거예요. 중앙공약만 많대도 뭐라 그러고, 지역공약만 많대도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요, 해당 동네에 공보를 읽어보세요. 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54세 남자, 홍익초 경성중 중동고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국민윤리학과는 사범대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 일병 소집 해제, 장남은 중위 전역, 차남은 현역 입영 대상. 국정원 근무라 쓰고 다른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오래 살았다 이거죠. 문재인 전 대표의 마지막 영입 인사였습니다. 아, 네. 국정원에서의 보직 변경을 공식적으로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겨울에 인사 관련 분야를 쭉 담당해왔고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냈음을 밝혔죠. 많은 언론에서. 공권력의 무분별한 사찰과 개인정보 수집 근절 같은 공약은 막 떠든 것 같은데 배경을 알고 들으면 우와 진짜 할래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 장 딱 넘기면 국정원에 한참 일할 때 국민의 정부 대통령 인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나갔을 때 줄줄이 단체 사진 찍은 게 보입니다. 한참 떨어져 찍었다 보니까 DJ와 후보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따로 쳐놨습니다. 그 옆장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하는 투샷이 하나 건져진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이 후보의 김병기 후보가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가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을 잘 알아야 국정원을 바꿀 수 있다. 본인의 주장이지요. 실로 국정원 후보입니다. 실로 국민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장환진, 51세 남자, 객원 교수예요. 연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했고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은 7억 5천에 체납 세금 없고 전과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두 번의 선거를 치렀고 1승 1패, 상임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했고 뉴타운 정비사업 등으로 몇 번 언론에 등장했었어요. 서울시의원 중 민주당 탈당 1호로 존재감을 내비추기도 했네요. 우와! 그게 다예요. 뭐 놀래지 마요. 아니 그럼 그 아 참 거. 블로그 왜요? 스타트를 끊으신 이놈의 국민의당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고 네. 역시 기대할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 때만 하더라도 네. 나는 새누리당 유면상 PD는 국민의당에 대한 애정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애정은 어떤 패턴이 보이는데 탈당의 문턱까지 왔어요. 지금 두 사람이 전 아닙니다. 녹색당 이유진 기호 5번 40세 여자 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수료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위원이기도 하고요. 재산은 1억 6,400 정도 되고 세금 납부한 건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저런 당 행사에 참석을 거의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페이스북에 많이 있고 공약으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 쌀 수입 막고 농토를 농민에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에너지 복지, 도시 텃밭 친환경 놀이터 한평 공원 확대, 녹색당스러운 공약들이 거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중연합당 후보도 있어요. 민중연합당 김주식 기호 6번 31세 남자 정당인 중앙대학교 철학과 수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요. 민주노동당 중앙대 학생위원장이었습니다. 민노당에서 왔어요. 예,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소집 해제됐고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등등 있는데 03년도에 이제 그 미군 장갑차 사건이 있었죠. 네. 그거 해결을 촉구하면서 군부대 앞에 집회해서 발생했던 사건이고 네.
일반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이 2012년, 13년에 하나씩 각각 있는데 이건 전부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하다가 채증 및 연행되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이분도 민중연합당 공통 서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공보물의 첫 문구는 금수저 특권 정치에 맞서는 청년의 반란.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을 레퍼런스 후보 보셨습니다. 네. 동작구 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보시죠. 새누리당 나경원 52세 여자 국회의원 서울대 법학 석사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4시 24기 부산 인천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호준 증오자 재산 28억 전과 없습니다. 네. 본회의 추정률 85.7 대표 발의 법안 4 4? 이중 대한 변형 폐기 하나 2014년 730 재보궐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약 1년 8개월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아, 내 건은 말도 안 되죠. 그래도 내 건 이건 당대표급입니다. 판사인데 하긴 당대표님이 직접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죠. 아, 물론 그건 그런데요. 네. 집안이 사학 재벌인 흥신학원 가문입니다. 사학 재벌. 사학 재벌입니다. 아, 집안이 사학 재벌인 흥신학원 가문입니다. 네. 흥신학원 이사장 나채성이 나경원의 아버지죠. 나경원은 마지입니다. 참고로 흥신학원은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그리고 화곡보건경영학교 등 3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일단 한 예술합니다. 15대 국회 당시 학교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자 학교 행정실장이 감사자료를 몽땅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국회까지 이 학교가 유명해진 이유는 학교 비품을 학생에게 부담시키기. 네. 빗자루, 형광등 이런 걸 학생이 사왔대요. 네. 자기 엄마 죽었을 때 장례식 사열에 학생 동원시키기 등 멋진 일이 많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네. 판사 생활하다가 이회창의 손에 이끌려 여성특보위를 하다가 17대 비례로 국회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회기 중에 벌어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의 대변인으로 주옥 같은 대사, 주원은 없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18대 때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중구 출마 당선, 재선의 여성 정치인으로 떠오릅니다. 2011년 오세훈이 무상급식 투표 실패를 이유로 시장직을 사퇴하자 열린 보궐선거판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옵니다. 여기서 됐으면 대선주자급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1억 피부과 조선 때 덜렁 방문했던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 행사 등이 재발굴되면서 낙선. 특히 이분은 따님이 장애인이라 장애인 엄마 컨셉으로 동정을 좀 받는 편이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 12살짜리 중증 장애원생을 여러 사람 앞에 빨가벗겨서는 자기가 씻겨주는 모습을 찍게 했죠. 나경원은 봉사하러 왔는데 마침 기자가 지나가다 찍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SNS에 사진쟁이들이 총출동. 야, 이거 빛의 모양이 반사판 쓴 거야. 조명도 있는 걸 등으로 이게 설정 사실을 인증했죠. 사실 이때 이미지 질주가 넘어서 나경원의 재기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2014년 동작 재보궐선거에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번 총선 들어서는 딸 부정입학 및 성적 조작 의혹을 뉴스타파가 터뜨렸습니다. 뉴스타파 해당 건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나경원의 입장, 장애인 엄마의 아픔 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MR테이프 삑사리 문제나 마이 마덜네이미즈 나경원 등등은 실드를 칠 1%의 철도 없어 보입니다. 뭐 MR테이프에 대해서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예? 김상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용음악과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MR을 CD로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네. 규격이에요. 규정이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CD로 네. 준비해올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CD로 준비를 해갔는데 뭐 CD가 중간에 튄다거나 아니면은 재생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탈락시키거든요. 네. 일반 보통 학생은요. CD가 아니라 기계 결함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탈락이에요. 그걸 구제해 줄 만큼의 시간과 행정력이 없어요. 네. 음대는. 그 몇 년간 준비했던 시험을 말아먹고 학원 와가지고 울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제 입장으로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야, MRCD 몇 장 더 준비해가지 그랬냐. 아, 그럼 괜찮아요? 바꿔 틀어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15분을 기다렸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규정된 시간보다 더 기다려주고, 원래 플랫폼이 아닌 카세트 테이프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틀어줬다는 건, 배려를 좀 많이 넘어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현직자를 공수해 와서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이저 언론은 대부분 함구했고요. 네. 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내진 나경원의 입장만 보도했습니다. 여기 선관위가 끼어들어서 검증 자제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죠. 네. 지난 검증 자제요. 예. 네. 공보를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나경원이랑 얼마나 친한데요. 이 말 나경원이 하는 얘기는 중앙 정치인이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직구를 해놨으면은 시장 아줌마도 이런 말 한다라는 건데 이분과 이분이 가족이족인 거지. 따님권도 있고 이런 건 사실한 전제하에 내가 이상과 얼마나 친한데요라는 말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요. 공약은 공약의 핵심은 명품 도시 사당, 청년 도시 상도, 수변 도시 흑석입니다. 여전히 강남 사고 들이치고 있고요. 네. 그나마 동작보다는 강동이 강남 사고에 부합하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강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허동준 47세 남자 전남 신한생 목포 문태고 중대법대 중대총학생회장 전대협 5기 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셋 06년에 음주이백 수영으로 인한 소진 면제 14년 730 재보선에 본선에 나타나지 못했으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북을의 기동민 후보가 당시 동작에 출마했는데 원래 기동민 후보가 준비한 지역구는 성북도 아니고 동작도 아니고 광주 광산을이었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기동민 전 정무부 시장이 전략공천된 동작은 지역위원장 허동준 후보의 자리였고 전대협 때부터 20년 넘게 친구인 기동민과 자신의 관계를 망쳐놓은 김한길 안철수 사퇴해라! 예. 라고 화내고 그랬어야 했습니다. 맞아요. 노회찬으로의 단일화도 그때 늦었고 싸움할 건 다 했고 결국에 당시에는 손해만 봤죠. 민주당도 기동민도 허동준도. 그래서 이번 선거 전에는 정치 거물에 밀리고 동료에게 양보하고도 불출마하고 당과 동작을 지켰다는 광고를 하게 되지요. 허동준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현재까지 더민주의 공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전체 다내는 공약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2017년까지 하겠다, 2018년까지 하겠다, 차등 지급하겠다, 전부 다 지급하겠다, 후보마다 다릅니다. 불효자 방지법과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확대 등은 공통공약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장진영 44세 남자 변호사입니다. 서강대 법학과 졸업, 병역은 5급 제2국민역으로 면제됐습니다. 재산은 6억, 개포동에 7억짜리 전세가 있고 비머 528i를 탑니다. 아, 네. 오랜만에 아는 얼굴이라서 재산을 까봤어요. 네. 무한도전 죄악일 편에 나와서 상대편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유명세를 얻었어요. 최단비 변호사는 요새 종편에서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고 있고요. 네. 그 죄악일 봤나요? 맞습니다. 네. 저는 봤습니다. 그 무한도전 팀이 제주도 여행을 갔던 당시에 길이 방해 무단 방류한 사건을 유재석이 폭로하는 바람에 재판이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에피소드입니다. 네. 무한도전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진짜 웃겼어요. 이거. 네. 후에도 SBS TV 로펌, KBS 의뢰인 K, 심지어는 최근엔 JTBC의 유자식 상팔자까지 나오면서 네.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여담으로 이 양반 덕에 고 장진영 씨의 남편 김영균 씨가 네. 저희 당 예비 후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 아, 검색하다가 이럴 일이야? 네. 여하간 현재는 국민의당 대변인입니다. 신한 시티카드 마일리지 소송.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에 대한 소송이에요. 예. 예, 예. SK 데이터 로밍 폭탄 소송, 애플 불공정 약관 소송, 그 애플 AS 정책을 변경하려고 했던 네, 소송. 그렇죠. 이런 재판에서 천재들의 일터 김앤장을 상대로 네 번이나 승소합니다. 우와, 그게 돼요? 천정배가 우와. 땅을 칠 일이죠. 그죠. 지금 있는 애들 바보들 이러면서 많이 변했네. 네. 김앤장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 천재 아니구만. 네. 그래서인지 페이스북에는 소대장이란 삼행시가 적힌 커버 사진을 쓰는데 네. 소비자를 대변하는 장진영이란 뜻입니다. 아하. 최근에는 같은 지역구 나경원이 위안부 써봤어요? 김상조 엔지니어 표정이 싸웠어요? 네. 삼행시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최근에는 같은 지역구 나경원이 위안부 협상 잘 됐다라는 인터뷰를 하자 귀향 영화표 두 장을 우편으로 보낼 테니 같이 관람하자는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어요. 전에도 몇 번 얘기된 적이 있었던 불효자 방지법. 이 양반이 제안을 해서 발의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아, 노동당의 네임드가 당이 바뀌었네요. 정의당 김종철 기호 4번 45세 남자 45세 남자 정당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전 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현재는 정의당 동작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재산은 4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세금 납부한 건 83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전과가 세 건이 있는데 건조물 침입 2008년에 벌금 150만 원 맞은 게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한 항의권 그리고 2010년에 업무방해 100만 원 벌금 받은 게 있는데 동작구 영세 상인을 위한 SSM 입점 반대권이고요. 일반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이 2013년에 있는데 벌금 100만 원 이건 쌍용 노동차 노조 청와대 면담 요구 기자회견권입니다. 소명서의 맨 마지막 줄에 써 있는 건 모두 약자를 위한 활동으로 떳떳한 벌금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공약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든가 뭐 그런 정의당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공보물에 써 있는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책임 있는 야권 연대. 김종철의 1호 공약입니다. 네. 예. 일단 본인은 절반 정도 이루긴 했지요. 정의당과의 통합은 이루어냈네요. 예. 여간에 아 민중연합당 후보가 있군요. 민중연합당 이상현 기호 5번 33세 남자 정당인 숭실대학교 철학과 재적인데 등록금을 미납했답니다. 네. 예, 2014년 서울교육감 선거 조희연 후보 청년유세단장 흑수저당 동작구 대표 육군 입영 전역 사유는 의병입니다. 재산이 1500만 정도 되고 세금 납부한 건 89만 원 정도 되고요. 공약은 이것도 민중연합당 기본 공약에 가깝고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사진 같은 게 좀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네. 이분은 선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 나경원 후보 딸의 대입 의혹에 대해서 1인 시위만 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아 스나이핑하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관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노건 간장게장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간장게장! 관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갑 사실 서울은요 남쪽 정도만 내려와도요 지역구를 다진다는 게 전국에서 가장 의미 없는 지역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해찬 의원이 사선을 했다는 건요 8년 만에 없던 일 수준으로 흐린 그림자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지역구 역사를 말할 의미도 크게 못 찾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관악 갑입니다. 새누리당 원영섭 남자 38세 법률사무소 집 대표 변호사 집 예 서울대 건축학과 현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위원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 교수 재산은 8억 2천 육군 명장 만기 정과는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선거 출마 경력이 없는 신인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 옴부즈만에 선출되었다는 게 보이고요. 건축학을 전공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게 업계신문에 좀 나옵니다. 건설인 억울함 없도록이라는 중카피로 모아 헐. 입주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수임되면 열심히 하겠죠. 변호사니까요. 그럼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관악갑 후보임에도 성남시 청년수당을 자격하는 특이한 포지션입니다. 성남시 청년수당은 무기력 상태를 만드는 청년 포퓰리즘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구호가 범 강남벨트 관악에서 완성입니다. 아이고 나경원의 강남 사고드립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제 관악은 강남 오구라기는 좀 그러니까 범 강남벨트란 신조어가 탄생한 거죠. 지난번에 전봉 주수도 그랬고 슬슬 드립을 쳐요.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매우 나쁘다는 거지. 뭐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유권자를 매우 천박하게 취급하잖아. 네. 의외로 공약은 지역 공약조차 촘촘하지가 않고 공부에서 비중도 졌습니다. 오, 의외인데요? 예, 뭔가 한 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57세 남자, 서울 수성초 배재중 양정고 서울대 국사과, 재선의 가락갑 디펜딩 챔피언. 서울의 봄을 위시한 각종 학내 집회 관련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전과는 81년 민주화운동 관련 징역 8월, 2년 후에 복권. 아, 본인 수용으로 인한 소집 면제, 집시법 위반 징역은 있는데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아, 너무 오랜만에. 자,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국장. 테크트리는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 테크트리입니다. 데뷔는 17대 탄돌이, 17대 때는 교육위의 여당 간사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여당 측 전사였는데 고생은 개고생하고 상처만 많았죠, 그때는. 아, 19대에는 본회의 93.1%, 상임위는 또 교문위 94.3%, 대표 발의 법안은 47건, 반영률은 42.6%. 전염병이 있으면 교육감과 장관이 신속하게 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학여행을 구성하는 법안. 수학여행 표준화법인가봐요. 시간강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름과 달리 시행돼봐야 정규 교수 임용 줄이고 처우 개선도 별로 없다고 비판을 많이 받은 법이에요. 게다가 상위법이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안 받아서 반쪽짜리입니다. 시행돼봐야 시간 강사들 대량 해고만 당할 것 같으니까 시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시행을 제발 유예해달라. 이런 법안. 주로 교문이 교육 특화 유닛입니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건 총선 공보에는 못 쓰나 봐요. 이거는 수보 탓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범 강남 무슨 뭐 이런 드립은 칠 수 있어도 예, 시간 강사에 뭐 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다 이건 못 쓰나 봐요. 쓸 수 없나 봐. 표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하여간 저희들은 발견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있죠. 국민의당 김성식, 57세 남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87년 국법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받았고 88년 12월에 사면되었습니다. 아, 왜요?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아, 왜 다들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관악에 음주가 없, 음주 없는, 그냥. 예. 음주 없는 관악이에요. 모범 관악. 네. 이 당시 민주화 유공자에게 줬던 보상금을 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것도 뭐 세금이다 이런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 15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낙선. 이후 신한국당과의 통합으로 한나라당으로 흡수됩니다. 손학규 밑에서 정무부 지사를 하다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고요. 당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며 잡음을 일으키더니만 결국 탈당 혹은 쫓겨나서 네. 19대에는 무소속으로 도전, 낙선합니다. 손학규 사진만 한 세 번 나오네요. 예. 그 전병헌 의원과 함께 친게임파 의원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한테도 상당히 호감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도 야당이야. 아, 그렇구나. 아들 케어 우리 아니 아니 내 얘기는 네. 저기서 넘어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 아, 그래서 예예예. 네. 예, 예, 예. 예. 아, 첫 안철수 신당 창당 때 합류해서 토론 프로에 나가서 민주당과의 합당은 절대 없다. 새로운 세력을 만들 것이다라고 신나게 얘기했는데. 몇 시간 있다가 네. 안철수가 합당을 발표하는 바람에 아~ 슈퍼 뒤통수를 맞고 야인이 됩니다. 아~ 네. 그 후에 민주당 새누리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그냥 등산이나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자 아픔을 까먹고 네. 다시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내놓은 공약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네요. 하나가 눈에 띄어요. 지적 재산권, 저작 인격권 보호 강화. 뭐 어떻게 강화하겠답니까? 아, 어떻게요? 뭐 법으로 강화하겠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간을 늘린다. 아니 어디 공약에 어떻게라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왜 나한테만 물어봐? 알았어. 응? 상화해요 빨리. 미안합니다. 아니 기껏 난 그래도 여지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눈에 띈 거야. 근데 그걸 태클 걸어? 야 진짜 나 오줌 마라 빨리해. 네. 나머지는 공보물을 확인하세요.
네. 어디까지 했어? 그 말씀만. 민중연합. 네. 정의당.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정의당. 이동영 기호 4번 44세 남자 정당인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 경기대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5.6대 관악 구의원을 지낸 적이 있고요.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재산은 2억 가까이 되고요. 세금 납부한 건 41만 4천 원입니다. 전과가 있는데 경기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할 때 시위하다가 그렇게 됐던 거고 99년에 복권이 됐다고 합니다. 공약으로는 국토부 산하 주거안정지원청을 신설하겠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중연합당 후보 있습니다. 민중연합당 연시영 기호 5번 26세 여자 정당인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수료 동덕여제 총학생회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재산이 학자금 대출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전액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1900 정도 됩니다. 네.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이분은 학교에 계시던 귀신이죠. 지박병이죠. 동아리 시대에 오래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네. 그에 봐서 알아요. 7학년, 8학년 말이에요. 예. 왜 거기 있었어요? 아늑하고 물도 나오고 짜장면도 있고. 네. 학교에 아늑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과방. 네. 그렇죠. 예. 예. 페이스북에 이제 예전에 이분도 지금 세금 납부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금 제로 납부한 분으로 이분도 지금 기사가 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허핑턴 포스터 코리아의 기사 덕분에 좋은 인연이 생겼다고 어떤 분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하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이 윤미연 후보가 크게 될 것 같다며 대통령감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연시영 후보가 아니고요? 예, 8,900만 원으로 그 유명했던 그 후보가 논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예, 이분을 만나서 그 이 연시영 후보를 만나서 윤미연 후보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예. 뭐 그런 네. 이야기로 페이스북에 채워져 있고요. 네. 이분도 민중연합당 표준 공보물 서식을 따르기 때문에 네. 공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사상 가장 얘기거리가 많네요. 민중연합당에서. 쉴더. 네. 관악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을 관악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남자 45세 국회의원 고려대 아태저연구학과 석사 현 새누리당 재능 나눔 위원장 재산은 30억 병역은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전과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로또가 터진 사람 고래 중 하나였던 정동영의 등이 터졌죠. 2006년 한나라당으로 서울시의회 당선 2010년 한나라당 관악구청장 낙선, 2012년 새누리당 관악을 낙선, 2015년 보궐선거로 변희재마저 꺾고 관악을 당선, 본회의 출석률 93%, 상임위 출석률 80%, 초선 보궐이 빠졌네요. 대표 발의법안 9개 모두 계류. 빠졌네요. 네. 빠져가지고. 고시촌을 관악 청년 창업 밸리로 바꾼다. 관악산 관광벨트 적극 추진한다. 고시촌역을 만든다 같은 게 있습니다. 약간 이정현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정현처럼 대놓고 내 덕에 이거 다 했다 모드는 아니네요. 다만 은연중에 스며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27년 만에 주신 기회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민정당 유당이 관악을 해서 27년 만에 처음 승리했다는 얘기죠. 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53세 남자 서울 경동초 건국중 인창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2건 모두 복권 본인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남 징병검사 대상 역시 경력은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부터 기록됩니다. 또한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박원순 서울시장 선대위 정책특보 정무부 시장 비서관 이제 이런 말들이 다 노래 가사 같아요. 그리하여 이런 캐치프레이즈 김대중이 발탁하다, 노무현이 믿고 쓰다, 박원순이 인정하다. 상당히 많은 성을 서울시 더민주 후보들의 레토릭입니다. 상시해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와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게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일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문구점에서 파는 걸 사다가 손으로 써놓은 듯한 손으로 써놓은 이력서를 낮은 화질로 스캔해놓은 게 인상적입니다. 낮은 화질. 지역구가 지역구다 보니 사실을 존치시키겠다가 중요한 공약입니다. 지역 상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집주인들, 집주인네 아들, 딸들,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미 작년부터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결의안 전달하고 로비 중이라고요. 신림선의 고시촌역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먼저입니다. 근거 있어요? 네. 이런 건 다 새누리당이 합니다. 맞아요. 녹두거리 상권을 의식한 공약들이 마구마구 보입니다. 관악 의뢰는요, 국민의당 후보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행자, 43세 여자 정당인, 이대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 석사, 재산이 29억으로 젊은 나이치고 재력가네요. 5대 관악구의원, 8-9대 시의원 당선, 3전 전승의 패배를 모르는 무서운 분입니다. 네. 이번 경선에서도 경쟁 후보를 안철수의 남자로 규정하고 공천룰에 강하게 반발해서 수기선거인단 경선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시의원치고 제법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 난곡 경전철 문제로 등장을 해요. 최근 더민주 정태호의 단일화 제의에 응답을 해요. 응답 안 할 것 같은 양반이거든요. 제일. 근데 응답을 해서 안심번호 경선으로 단일화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송이 나갈 때 이분이 잘릴지 그분이 잘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 파면제. 사실 이거 저희 당 그 당차원 공약이에요. 네. 국회의원 동일 지역 3선 이상 연임 금지법. 이것도 저희 당 당차원 공약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원내 민주당이요. 후보 많이 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송광호 남자 56세. 호원대 건축학과 1학년 재학 중이네요. 호원대 되게 먼데. 군산 쪽에 있어요, 군산 쪽에. 아이고. 네. 재산은 2억 5천, 납부액은 300가량 정도 되네요. 전남 나주시 봉화면 일대에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학구 신림동에 배우자 소유의 건물이 몇 채 있네요. 하지만 채무가 23억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잔혹동화. X망입니다. 이거를 X망으로 표현하는 건 약간 부동산에 대해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아, 가격 떨어지면 X망 아닌가요? 그럼 X망. 네. 육군 일병 전역했고 장남은 공군 병장 전역했네요. 차남은 육군 중위 전역했습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이 150만 원. 네. 94년도에요. 네. 도로에서 했나 봐요. 도로교통법 위반도 돼 있네요. 아, 뭐 집회일 수도 있고요. 네. 예. 2006년도에 시의원 선거 낙선했고요. 15년에 보궐선거 낙선했습니다. 그것에 너무 가슴이 아팠나 보네요. 음주운전하고 도주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네. 받았고요. 아직 안 끝났네요. 네. 그리고 2007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무면허 운전 치고 100이면 싸게 먹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봐주기 의혹 있습니다. 네. 면허 취소인 거예요, 그럼? 15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0.91% 득표했네요. 아이고야. 가슴이 아픕니다. 혈줄 알콜 동동. 네. 그럼 죽는다니까요. 몸이 술.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리기 주요 공약이 있네요. 국회의원 3선 금지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제 적용. 몰라, 우리 거 따라하네. 청년성을 위한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보시죠. 응? 디펜딩 챔피언? 챔피언은 오신환이지. 현재로선 그렇죠. 아 그렇구나. 19대는 국회의원을 두 명 있었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디펜딩 챔피언일 수도 있었을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민중연합당 이상규, 규 6번, 51세 남자, 백완공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물론 전 19대 국회의원이긴 합니다.
통진당으로 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통진당 해산 사태를 맞고 나서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나갔는데 여기서 낙선을 하고 백완공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유세본부장이었습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전과는 집시법 위반이 하나 있어요. 벌금 100만 원짜리인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도중에 부과됐다고 합니다. 네. 1인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표 발의가 21건이 있고 대한 반영 폐기가 5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대표 발의자입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분도 근데 선거운동 하시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셔서 박근혜 독주 심판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십니다. 공약은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지난번 지선 통진당 표준 후보네요. 네. 그리하여. 박근혜 퇴진 외에 메시지 없음. 네. 아, 예. 대구 아니죠. 예. 대구도 여기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서초 강남 송파로 갈 겁니다. 서초구 갑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서초갑의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우와 살아왔네요. 새누리당 이혜훈 여자 51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전 17, 18대 국회의원 재산은 64억, 병역은 장남 병장, 차남 사회복지시설 지원, 삼남은 징병검사 대상, 아들이 셋입니다. 17, 18대 서초갑으로 한나라계로 당선됐죠. 19대 공천 때는 공천 탈락했습니다. 의외의 공천이라고 불립니다. 이번 공천만 하더라도. 자타공인 원조 친박이지만 2014년 이후 꾸준히 박근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삐지명의 진영보다는 유승민과에 가깝습니다. 정권 초기. 최소한 이혜훈 말만 들어도 안 망한다고 했는데 박근혜께서는 늘 수치를 들이대고 분석하는 분들 유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집권 후 한 번도 부른 적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인터뷰에서 대놓고 얘기하지만 박근혜 인간적 매력 포인트가 뭐냐는 질문에는 살인 미소라 대답할 정도로 아직 인간적인 끈을 놓친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웃으시죠. 것 같은 누가 죽는다. 무서워 죽는다. 사인이죠, 사인. 그리고 정말이지 그 개파도 없고 특별한 무리도 없이 서초에서 세 번 공천 받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친이계 쪽으로 분류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적으면 그랬죠. 국회의원 공천은 탈락했지만은 중책은 꾸준히 맡았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종합 상황실장이었고 대선 기간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이기도 했죠. 2014년에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몽주씨가 후보가 되었지만 네. 이혜훈이 되었다면 쉽지 않은 선거였을지도 모른다는 평이 많았죠. 비교적 최근인 2015년 12월만 해도 경제가 어려워 국가 비상 상황이란 말에 콧방귀를 낀 정도로 대범하게 각하와 청와대 언라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여 공천이 어려울 거란 게 지배적 의견이었죠. 거기에다가 신친박공주 조윤성과 같은 서초갑의 공천 신청을 하면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박근혜가 원한 거는 얼마 전까지 여가부 장관으로 데리고 있던 조윤선이 보란듯 배신자 이혜훈을 이길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경선판에 나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상은 결과를 뒤엎은 이혜훈의 승리. 경선하자 친박들이 많이 쓰러졌죠. 그렇죠. 네. 대구서도 그렇고요. 네. 참고로 이혜훈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박근혜 위에 두는 당참을 보기도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가장 극우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아주 적대적입니다. 교회 간증도 자주 다니는 등 반동성애, 반이슬람 전사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죠. 진리대한당인가? 아. 가셔도 좋을 것을. 네. 그건 거의 뭐 최고죠, 진짜. 네. 공보물에 언급된 공약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재건축 골든타임, 이혜훈님 놓치지 않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네. K-스퀘어까지 에브리띵 개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패드립 및 개발이네요. 네. 이분은 특이하게 힐러리 클린턴이랑 찍은 사진을 올려놨네요. 네, 공보에. 클린턴기에. 예, 다른 분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신랑 이름을 붙여 생각하면 이분도 빌기에. 그러니까 정권 초기 때 예. 유승민, 진영, 이혜훈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외부에서도 그렇게 봤었죠. 셋 다 까일 줄은 몰랐죠, 진짜.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53세 여자.
출생지와 대학원 이전 교육 이수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27억 7,897만 원, 5년간 체납액이 5,891만 2천 원, 지금은 다 됐습니다. 인성교육 및 문화 컨텐츠 제작사라는 주식회사 밈코리아, 밈TV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MEME요. 강의하고 관련 인터넷 컨텐츠 만드는 회사로 보입니다. KBS와 MBC와 EBS의 방송작가였다고 합니다. 이미 총선에 나서기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된 테마가 인성이었던 것 같아요. 캐치프레이즈가 경제도 부자, 마음도 부자. 인문학 시대, 인성은 미래 전략 자산입니다. 서초 인성학교, 생활 접목형 인성교실 운영, 인성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여간 유보 오리지널 공약이나 뭐 오리지널 캐치프레이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국민의당 후보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한준, 74세 남자. 직업은 작가라고 하네요. 작가 많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중문과 종교학과 졸업.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은 7억 5천, 체납세금이 22만 6천 원 있었었네요. 6.2학번 6.2학번으로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가난 때문에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50세에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요. 그래서 현재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고요. 6.5년 군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네. 04년에는 서울대에 재입학해요. 그래서 46년 만에 졸업장을 따기도 했습니다. 환갑 때부터 준비해온 작가로서의 꿈을 71세에 이뤄요. 심지어 남북분단을 소재로 한 10권짜리 대하소설입니다. 열정만큼은 존경하고 배우고 싶네요. 공부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자신의 홍보와 공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공부물 재밌어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정통 보수층이 님이 잘해서 좋아서 뽑은 줄 아느냐. 웃기지 마라. 니네 아빠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새누리당에 대한 권고라는 글도 있습니다. 당병을 바꿔라. 근데 이거는 참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예. 그리고 또 예, 당병 바꾸라는 얘기는 남의 정당 로고가 들어가 있는 공보물은 또 네. 새누리당 로고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새누리당의 그러네요. 당명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당하셔서 전당대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어. 새누리당 와, 진짜 고생 많은 분. 결어. 어쨌든 작가로서의 어떤 캐릭터는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서간문이라는 장르를 선호한다. 아, 네, 그렇죠. 예, 서간체의 공부입니다. 네, 서간 공부입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온라인 선거 활동은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오프라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느냐? 솔직히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선거 운동 사진 한 장 보이지 않습니다. 유권자 개인기에 내게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그러니까 이한준의 편지. 그렇지. 연쇄 서신마예요. 이 편지는 서초로부터 시작돼요. 이 편지들을 보실까요? 그분들이? 자, 서초 을로 서신마는. 그 상대가 보는 거는 좋지 않지 않아요? 하긴 그렇죠. 본인이 문장 가면 돼요. 네. 문장 가시러잖아요. 아, 그니까요. 너는 이미 받았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을 서초을 네. 서초은의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박성중, 남자 57세, 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서초구청장, 전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재산 46억. 서초동 쪽 오면은 한 4, 50억 돼야지 이게 좀 출마도 되고 뭐 이런 할까 것도. 말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 수수하네 막 이러면서 그런 것 같네요. 네. 정말 서민일세 자기 집밖에 없나봐. 그렇지. 병역은 본인 육군 중위 전과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공천 신청을 했으나 탈락. 다행히 탈당하지 않고 무소속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이쁘게 보인 것 같습니다.
19대 총선 이후 4년 동안 언론에서 아예 잊혀졌습니다. 그 흔한 낙하산 못하고 오로지 믿을 건 종종 TV조선 등장뿐이었죠. 정말 이 종편승이고 나서 낙천자들이 갈 때가 있어요. 옛날엔 정말 야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개파 싸움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종편으로 가죠. 아, 그죠. 예. 그러면은 새누리 입장을 커버하면서도 적당히 현 정부도 까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죠, 진짜. 경선 과정에서 과거 MB의 입, 이동관을 꺾고 올라옵니다. 강남의 노른자 치고는 정말 할 말이 없는 편입니다. 공보 타이틀 페이지가 시뻘건 망토를 입고 웃장을 까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망토라기보단 적기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새누리당 타이틀이 붉은 거랑 적기 느낌은 또 다른 느낌. 기분이 정말 묘합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 예, 네, 그죠, 그죠. 나 왠지 적긴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사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공보물을 보면. 네. 그, 코스플레이를 아주 좋아하시는. 네. 세상에. 경부고속도로 지상공원화가 핵심 공약입니다. 어머머머. 이게 뭔 말이냐면, 경부고속도로에 지붕을 씌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까지 씌우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소음은 안전하게 커버되겠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새로 짓는 고속도로들 지붕 씌우는 곳 많죠. 그렇게 많이 하죠. 네. 뭐, 소음도 방지되고 미관도 좋겠지만 문제는 돈이죠. 네. 이 돈을 얻어서 땡겨올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음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도 꽤 시끄럽고. 저는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목이 쉬어서 발음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 그리고 원래 적기를 보면 사람이 화가 납니다, 또. 황소처럼. 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50세 남자, 전남 완도생. 완도 군회초, 군회중, 광주 서석고, 경희대 법대, 공군 소령 전역, 군판사였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변호사란 얘기죠. 재산은 4억 2,600만 원. 거지죠. 06년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500만 원.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같은 공조직 및 조계사,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시민단체의 고문변호사 일을 많이 합니다. 고문변호사 일을 정말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해서 수임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합니다. 세무학도 배운 흔치 않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셀링포인트인 모양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무려 김두관 캠프에 있었는데요. 더민주에서는 이 경력을 써주는 것만도 의리입니다. 실제 홍보 자료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 얼굴만 있습니다. 세수 1위의 서초구에 공공도서관 수는 서울시 꼴찌,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서울시 평균, 말이 안 된다. 26년간 새누리당이 끌어온 서초구, 구민이 돌려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눈에 띈 게요. 공공도서관이 떨렁 두 개래요, 서초구에. 근데 서초구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죠? 그걸 빼면 없는 거죠? 그렇죠. 아, 하여간 지역 공약들만 줄줄이 있습니다. 아, 네, 강남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응? 네? 어? 국민의당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이제 버림받았어. 아무리 후보가 연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취급까지 하나?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조순형, 72세 남자. 서초에 오니까 저희 당이 이제 70대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70대 조수정이 맞아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그렇죠. 그분은 아니었어요. 네. 학력은 미기재, 육군병장 만기 전역, 아들 셋 중 하나만 만기 전역, 나머지 둘은 비공개를 요구한 질병으로 면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100만원, 도시계획법 위반 200만원, 처음 등장하는 범죄네요. 위증 200. 네. 그 어떤 소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위증에 대해서 뭐 얘기할래요? 넘어갈까? 위증이요? 법정 가서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포지션에 서 있어도 네. 거짓말하면 벌 받아야 되죠. 예. 그렇죠. 네. 본인이 아닌 이상. 네. 그리고 또 법정 가면 사람들이 다들 급해져 있어가지고 설마 뭐 그렇겠어 이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떠들어요. 그게 종종 위증일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 위증은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나쁜 건데 흔하다. 네. 내가 이증이 적용되는 걸 보니까 네. 사실 법정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위증은 거의 이제 부고 수준으로 연맥이려고 대놓고 거짓말 하는 경우는 위증으로 하는데 무고요? 네. 그러니까 무고급. 무고 퀄리티에. 뭐 그러지 않은 뭐 그냥 일반적 무고 레벨에 넘어가더라고요. 네. 아니 부고라고 하셔서. 그 유명한 미스터 쓴소리 탄핵 사태의 주역이었던 조순영 아닙니다. 이젠 남 얘기까지 가자고요. 네.
근데 웃긴 게 언론에서조차 국민의당 공천 발표 때 칠선 조순영 의원 국민의당에 단수 공천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아니, 한글 이름이랑 나이만 보면은 뭐 그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아니 착각을 해도. 아니 오보를 냈으면은 수정을 네, 하든지. 정정 보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유세 사진 몇 장으로 몇 언론에 등장하는 게 다예요. 네. 91년도부터 4번 출마했습니다. 95년 민주당으로 서초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잊을 수 없는 선거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물론 나머지는 낙선했고요. 현재는 서울시 호남 향후에 서초 강남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 거 하시니까 또. 네. 온라인 활동은 전혀 없고 공보물에서조차 공약이 없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아 무소속 후보. 유니크하죠 이분. 무소속. 무소속. 김수근, 남자 32세, 강원대 경영학과. 예? 왜? 응? 도도님이 지금 공보를 확인하고 공보 네. 네.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거. 강원대 경영학과 4년 수료했습니다. 한국청년연대 조직국장 역임했고 행동하는 서울 지역 청년 모임 새바람 대표라고 합니다. 재산 신고액은 500만 원이고 납부액은 11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용산구 백범로 47-1이네요. 주소 확인해보니까 효창공원 암역 근처입니다. 네. 이 지역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네. 서초구까지 다니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용산에서 서초면 괜찮지 뭐. 근데 차는 많이 막혀. 네. 안 막히면은 바로 저기 반포동에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뭐. 서초에서 이 공부를 내고 싶었던 거야,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해병대 병장 전역했고, 14년에 시의회 선거에 통진단 소속으로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아, 이분의 선거 벽보 때문에 SNS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네. 자신의 사진 대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확대 스캔하여 게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라고 써져 있는 어떤 패러디물. 네. 네.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써서 제출할 거라고 하네요. 손글씨. 손글씨를 잘 씁니다. 네. 선거 벽보는 이 말에 의하면은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 선관위에 문의해봤는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남의 사진도 되나? 이를테면은 박근혜 얼굴로 공보를 낸다든가. 그렇지. 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는데요. 가능하다면 온 선거가 다음번 지선에 아, 그럼 출마하는 모든 포스터가 다 대통령. 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을 지지한다면은 찍어라. 그 이 사람 분명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이거 지지를 못 받는다. 라고 또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는. 그냥 플레이죠, 플레이. 그러다, 어차피 이것도 플레이니까. 그러다 붙어요. 그러면 하면 되지. 아, 감사합니다. 땡큐. 꽃놀이 패죠. 그러니까. 좋은데? 자르지 마세요. 내용 더 있죠? 벽보에 나와 있는 탄핵소추 사유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부정선거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에서는 예, 이런 표보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디자인도 좋아요. 네. 오, 글씨도 잘 써요. 네. 네. 수사기관의 법적 처벌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밝히네요.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데. 이거 명예훼손. 선관위는 할 말이 없는데, 네. 예.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돼? 명예훼손 안 될 것 같은데. 어, 고양이잖아. 명예훼손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일단. 아, 그러니까. 네. 하여간 자기들은 모르겠고, 다른 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죠. 뭐, 매우 뒷짐지는 해석이죠. 네. 뭐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하면 이제 작업은 들어가겠네요. 네, 네. 하여간 이 김수근 후보는 서초 을에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쓴 거예요. 네. 아, 멋있다. 네. 가치가 있길 비네요. 본인에게 남는 게 있길 바라요. 예, 네. 네. 어떤 형태로든 말입니다. 유명세. 감옥 가고? 아, 그게 뭘 남는 거야. 모자라지는 거지. 자. 전과가 남죠. XSFM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 아, 강남이, 예, 지역구가 늘었죠. 어, 아, 강남 갑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갑의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새누리당. 이종구, 남자 65세, 정당인. 서울대 경제학과,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 졸업. 전 78대 국회의원.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재산은 16억. 병역은 본인 육군 입영. 1914년 7월 31일 입영, 같은 날 복무 만료. 전과 없음. 이런 사람 은근히 있네. 세 명째네요. 네 명, 네 명. 네 명째요? 네. 아, 이거 기사를 봤는데, 이때 73년하고 74년도에 간 사람들이, 네. 뭔가, 뭐가 자료가 잘못돼가지고서, 1년 복무를 한 경우가 당일 입영, 당일 폐지로 나오고 있대요. 뭐 6년, 몇백 년 만에. 행정착오인데, 네. 그게 기사가 이종구, 당일 저녁 외, 내서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아. 이제 이 후보를 해명해 주기 위한 기사인 것 같긴 한데 설마 기사를 거짓말로 쓰기 하겠어요? 그럼 그러게요. 1년을 복무해도 네. 입병인가요? 보통? 응? 1년을 복무해도 입병인가요? 1년짜리들이 이랬대요. 아, 그럼 1병이 되는 거죠. 근데 입병인데요? 어, 1년이면 아. 1병이 돼야 되는데? 입병으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죠. 그 무엇에 복무했느냐에 따라서. 아니, 73년도면은 현역병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당위는 계급 줬어요. 아. 난 상병이야. 진급 누락돼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그것까지도 이제 행정 오류 기재일 수도 있겠죠. 네. 어 변 계급 깎이면 되게 빡칠 것 같은데. 전 기사 오류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게 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쵸 그쵸. 이분도 카스트가 국회의원입니다. 아버진 이중재 의원이 6대 민정당 우리가 아는 거기 아니에요. 야당이에요 이때는. 7-9대 신민당, 12대 민한당, 15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내 민주당계 야당이었는데 비해 아들은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시작했죠. 국회에서 한 일도 물론 뭐 강남 의원이라 그럴 수도 있겠으나 종부세 폐지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 2010년 12월 의원이 지역 예산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 2011년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투표율이 안 나올 듯하자 투표율 33.3%를 못 넘기면 그건 오세훈이 진 게 아니라 비긴 거다. 그 오세훈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 라는 네.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19대 때는 경선 탈락하죠. 노는 기간에는 대우조선 해양사회 이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대표적인 정피아의 하나로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도 골든타임 드립핏입니다. 박근혜 정부 성공의 골든타임, 이종구가 살려내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공구에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강남은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는지 지역 공약에 커다란 SOC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남인데 제가 중진 현역 의원을 다루는 것은 어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63세 남자, 전남 여수 봉산동생, 경기고 고대사학과, 템플대에서 철학 석박사, 종교는 원불교. 본인 일병소집 해제, 여수의 4선 의원. 잘나가던 인물이 소개해드린 적이 잠깐 있을 겁니다. 강남으로 와버렸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 8-9대 국회의원을 지낸 공화당 김상영 전 의원의 차남입니다. 요즘 둘 다 세습이네. 또한 그러게요. 여기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또한 미국 해군 정보군 컴퓨터 분석관으로 한국 해군 대령에게 미국의 시스템을 한국 해군이 사는 게 실정에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고민해봐라 라는 견해를 전달했다가 FBI의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서 간첩 음모죄로 연방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던 전 미 해군 간부 로버트 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비록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는 찍소리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했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국익을 걱정하다가 사단이 났다는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국내의 정재계 인사들이 로버트 김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노력합니다. 선우의 설립자인 이용진 씨나 한화의 김승현 씨 같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고 하네요. 형 얘기만 길었죠? 공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번이나 지지를 보내주신 여수 시민들께 작별 인사를 건네고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에 험지라는 강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호남 기득권을 스스로 놓아버린 저를 보고 바보 같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강남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멋있습니다. 물론 비례 신청했다가 여기로 전략 공천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비밀이군요. 네. 비밀? 강남 갑에서 그냥 싸우기로 마음 먹은 지가 한 18일쯤 된 것 같습니다. 19대 본회의, 고통의 18일째 18일이에요. 19대 본회의 88%, 외통위 87.7%의 출석률, 대표 발의법안 62건, 반영률 32.8%. 제가 이제껏 본 3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서는 제일 FM으로 입법 활동한 것 같습니다. 네 번의 국회의원 회기 내내 재외동포 관련 입법과 로비 활동으로 국내보다는 해외 한국인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던 인물입니다. 그걸 보고 더민주가 이 지옥으로 내려보낸 건지도 모르겠네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 강남구 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그대로 나오는군요. 새누리당 김종훈 남자 63세 국회의원 연세대 경영학 한미 FTA 협상 수석 대표 재산은 약 22억 본인 장남 육군 병장 전과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88 상임위 출석률 87 대표 발의 법안 11 아이고 대한반영 폐기 7건입니다. 초선인데? 초선치곤 역대급 탱자탱자 그렇죠. 손댄 법률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임원 보수 공시를 연 1회만 할 수 있게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같은 것들 뿐입니다. 아, 연중에 계속 바뀌나 보죠? 임원의 급여가? 그런가 봐요. 그럼요. 성과급이나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그렇군요. 매년 바뀌죠. 매달 바뀌죠. 많이들 알다시피 한미 FTA 협상 수석 대표였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 일이죠. 하여 김종훈이 새누리당으로 갈 때 배신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SMS 규제를 반대했고요. 문자 메시지? SSM, 쏘리. 슈퍼마켓. 문자를 80자 이상 보내줄 게 해라. MMS. 카카오톡 밀어주기. 시끄러. 죄송해요. SSM 규제를. MMS, 맞아. M&M 초콜릿 구매를 반대했고요. 네. SSM 규제를 반대했고, 당연히 한미 FTA 찬성했고, 수서발 KTX. 지가 했는데, 그럼. 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도 철도민영화 아니다. 이게 새누리당 의원다운 새누리당 편드는 발언을 주로 했으나 뭐 원체 뭐 이런 사람이 많아서 주목을 못 받습니다. 물론 이 주목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하여 컨셉을 잡고 싶었는지 이번 컨셉은 애국 애족입니다. 공보표지도 태극기 이외에도 군데군데 태극기가 소품처럼 등장합니다. 사드 찬성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고 일개구리 네 오랜만에 등장한 그동안 이 아파서. 소리 아니에요. 이 소리 아니야. 아 그래? 네. 배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개구리 소리입니다. 네. 북한 인권법에 대한 강화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약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리버스터 성립을 위한 의사 정족수 도입, 이외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분은 거의 매파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역 공약 중에는 이게 건너온 애들이 확실히 심해요. 보면 진짜 아니 건너온 그래. 애들은 자기 로얄을 증명해야 되거든. 야, 비슷한 참여정부 중요 업무 맡았던 인사 누구 있죠? 이 김장수 의원 같은 사람들 이 정도로까지 젠틀하지 못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하. 지역 공약 중에는 구룡마을 등 판자촌에 대한 조화로운 개발이라는 공약이 눈에 띄는데. 구룡마을이 아니라 구룡마을. 구룡마을. 아, 이제 지금 목이 앉아서 이래. 네. 지역 공약 중에는 구룡마을 등 판자촌에 대한 조화로운 개발이란 공약이 눈에 띄는데 정말 구룡마을 거주민의 의견도 반영된 조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게 참 이상입니다. 힘들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51세 여자 경남 통영생 부산 대례사 여고 서울대 치대 고대 의료법학 석사 전례가 있는지 알아보진 못했지만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사시 합격한 치과의사, 변호사, 18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7번, 의사인데 의료 전문 변호사이고 PK다. 당시에도 이미 높은 순번 예측돼 있겠죠.
아, 원래 들으면 19대에도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과 맞붙었어야 할 강남의례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18대 초중반부터 지역구 다지기는 해왔던 것 같은데 19대에는 험지 전문가 산악인 정동영의 전략공천 출마로 4년을 쉬어갑니다. 더민주의 강남 서초는 일변 부산과도 닮아서요. 공천 까인다고 탈당 출마를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의당식 전략인 전략 공천에 밀려난 지역위원장 다른 곳에 출마시키기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19대 때 얘기죠. 포스터는 후보 본인이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으나 다른 곳에는 파란색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은 써있긴 하나 매우 작고 흰색이며 가슴 한켠에는 세월호 리본 대신 노랗고 크다란 해바라기가 브로시처럼 붙어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이런 이 비율들을 볼 때 예, 강남 야당 후보로는 상당한 발전입니다. 이번에는 공천이고 뭐고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수도권 최초 전략공천으로 당은 지난번에 약속을 지킵니다. 강남 서초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잘 안 보이게 숨길 줄 알았더니 드러내놓고 홍보합니다. 뭐? 새누리당 의원들과 구청장들이 자꾸 비토놓고 도망다니니까 난개발이 해결이 안 되고 도심이 재정비가 안 된다. 내가 들어가야 박원순이 잘해준다. 간접자본 경쟁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재개발을 더 쉽게 해주느냐의 경쟁인데 그것도 내가 들어가야 박원순이 잘해준다. 뭐 이런 식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김광종, 남자 53세,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했습니다. 고려의 4대 왕하고 똑같은 글자네요. 네. 네. 현재 아리랑당 창당 추진위 대표라고 하네요. What? 아리랑당? 예, 아리랑당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김상조 괴롭히려고 읽기도 어려운 당 이름이네요. 참고로 아리랑당 홈페이지는 2001년도에 개설됐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그러게요. 방망이 깎던 노인. 네. 창당 발기하던 노인. 네. 재산 신고액은 2억이고 납부액은 146만 원입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두 채 있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네요. 근데 채무가 6억 8천 있습니다. 96년도에 전주 완산, 2000년에 전주 덕진, 12년에 강남 을로 출마해서 단낙선했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드렸던 아리랑당의 홈페이지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슬로건을 내고 있어요. 아, 이거 교회 부채 축류군요. 네. 그래서 그 아리랑이 영어로 ARIRANG로 해서 아리랑 TV 할 때 아리랑. 네, 그러네. 제가 싫어하는 약자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 예? Absolutely 절대적으로 Righteous 의로우신 임마누엘 하나님 Rain 통치, amid, 속, 점점점 속에, national, 국민, government, 주권. 이것의 약자가 아리랑이랍니다. 과격한 애들 중에 하나가 아리랑의 말이 히브리어에 뭐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아, 그건 아니, 이건 영어잖아요. 영어잖아요, 근데. 예. 비슷한 이야기 있다, 이거지. 하여튼 그런 유의 당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맞아요. 요새 점점 환인교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 2001년부터라서. 되게 좋아요, 근데 조건 자체는. 근데 환인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끄러운 문화가 아니에요. 몰몬교 보세요. 주님이 유타에 있었는데, 뭐. 예. 공부 대단하네. 다, 그 물리적인 영토를 먹은 거랑 또 다르죠, 약간. 그런가요? 여간에 훌륭한 후보를 뿌렸고요. 예, 새로 생긴 강남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 신설된 강남병으로 왔습니다. 강남병의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은재, 여자 64세, 건국대 교수,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18대 국회의원, 재산은 약 85억, 정과는 없습니다. 18대 때는 비례로 한나라당 당선, 임기 중 국회의원으로서 대북 전단을 날리기도 하고, 용산 참사 당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법질서를 무시한 그런 시위대가 화를 자처한 것이라는 패드립을 날리셨죠. 미디어 법통과 때 이정희 의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이를 악몬 표정의 여성 의원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오. 구글에 이은재, 이정희 함께 검색하면 명장면 많이 뜹니다. 네. 일단 힘이 좋다. 재선 실패 후에는 한국행정연구원장을 꽂히셨는데 여기서 법인카드를 시원하게 쓰셨죠.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에르메스 넥타이 3개 모두 주려고 샀겠죠 이건? 그렇죠. 아니크 구탈 향수
이거는 네. 고소형 향수랍니다. 두개 사신 거 걸리셨고요. 네. 심지어 방울토마토, 호박고구마, 총각무, 유기농 오이도 법인카드로 무려 128만 원이나 긁으셨습니다. 이 양반이구나. 직원들이랑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킴스클럽이나 SSG 내추럴 푸드 마켓에 가셨고. 총각무를 직원들하고 먹지 않겠죠, 설마. 무슨, 서로 무슨 뭐 간식으로 무릎 쳐가지고. 야, 좀 맵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일본인들이 맥주 안주를 따로 먹는다며요. 아, 예. 좋은 무는 달고, 순무는 맛있죠. 오, 이, 이은재, 이정희 사진 보고 있는데. 뭐 죽이죠? 전체적으로 이정희 전 대표가 지고 있어요. 아니,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처음 맞는 거죠, 이거는. 그, 뭐 어떤 그림이냐면은, 아, 유형은 알겠구나. 옛날 WWF 때 네. 앙드레 더 자이언트가 네. 목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뭔가 그 동네 잡어를 그렇죠. 15초 내에 압살하는 그런 그림 네. 이정희 전 대표는 쪽도 못 쓰고 당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까이자 대답도 가고 한 전임 원장도 그렇게 써서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희 당 그리고 강남에 어울린 후보 당연히 공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공보의 캐치도 강남의 올바른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공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정책 전문가로서 의정활동을 했고 여성이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야당과 싸웠으며 다른 여성을 X했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가치를 지향했습니다. 표정 보면 진짜 신나서 때리세요. 앞에 앞에도 강남의원들이 개발 공약을 좀 대놓고 뿜뿌지라는 걸 좀 사리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이분은 거침없이 SOC 공보가 최다 공약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빼앗긴 재산세 찾아오겠습니다. 이게 그 논쟁이 좀 있었죠. 강남구에서 이제 내는 재산세가 되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이거를 강남구를 위해서만 쓰게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뺏어간다는 거죠. 지금 신년이 구청장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죠. 네네. 그게 이제 그게 와전이라기보단 그게 발전한 게 이제 강남 독립, 그렇죠. 강남 서초 독립 이야기죠.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을 폐지해서 귀족노조 폐지. 아 이것도 죽이지 않아요? 노조를 무슨 수로 폐지한답니까 도대체? 그건 진짜 그 귀족노조 폐지가 아니라 노조 폐지죠. 네. 귀족노조는 대체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냥 노동권 없는 그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사견입니다만 이쯤 되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강남병이 그리고 또 그 전체적으로 그 아래쪽 세곡동을 위시하여 세곡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이죠. 그래서 SOC가 많이 들러붙을 자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빈 땅이 좀 있죠. 예, 한참 막 분당선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봐준다고 치면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는 세 가지 부류로 갈립니다. 부산형 출마자들. 예. 그리고 내가 여기로 왔네? 이런 현역들. 그냥 컷오프로 하지 이 새끼들이 이런 현역들.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리고 국민의당형 후보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관심을 못 받죠. 아유. 더불어민주당 전원근 62세 남자 충북 제천생. 어떤 스타일이요? 국민의당 스타일. 곧 아시게 됩니다. 충주 중 충주고 성균관대 법대, 국방대학원의 국가안전보장학 석사, 국방교육원 겸임교수, 성대와 경희대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 평생 안보 및 정치를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본인 대위소집해제 장남 입영복무 완료, 집을 놓다 뭘 잘못하셨는지 주차장법 위반, 건축법 위반 벌금 100. 안보 전문가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제도 폐지, 구시의원 통합운용, 중선거구제 실시, 국회의원 3선 이상 금지, 국회의원 세비 반값, 비례대표 증원, 징병제 폐지. 뭔가 중앙당과 논의가 되었을 리 만무한 화끈한 공약들이 많이 보이는 것만 봐도 야당의 나머지 정치 지형과 상당히 격리돼 있는 강남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후보입니다. 이 셋 중에 뭐? 자, 뭐야? 무슨 타입이야 이거?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형 후보를 보셨고요. 저는 지금 아니 우리 후보들은 이렇게 호기롭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 공약이 없나? 네. 아니, 근데 아 맞다. 원래 이 언론에 관심 못 받으셔가지고 우리 후보가 네. 그때 삼선 폐지 왜 하는 거예요, 대체? 국회의원도 그분들 무슨 삼선 이상? 그 들어가서 후보급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 아, 저 사람은 영원히 저 자리에서 안 나오겠구나. 안 내려오겠구나. 그러니까 뭐 지자체 의원 같은 거 할 때는 국회의원이 내 주인이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쫑이잖아요, 쫑. 그러니까 그런 취급할 때도 많잖아요. 그 쟤네들을 어떻게든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건 이제 자신이 못 가졌을 때 입장이긴 하죠. 평점제 도입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뭐 그거죠 뭐. 예. 아, 그럼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는 그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군요. 그 전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까지도 연임 제한을 해버리면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지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해법은 원래 그 국회의원에게서 지자체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뺏어버리는 건데 또 그럴 생각은 못하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기초의원 폐지예요? 기초의원 공천 폐지가 아니라? 기초의원과 아, 광역의원을 합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것들 되게 호기롭잖아요. 중앙당에서 절대 인정 안 해줘요. 좋은 것들도 있는데. 하여간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였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다루나요, 후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당진에 있었죠. 네.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의 성진화 아닙니다.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의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양한별 남자 59세. 59세인데 한글 이름이 흔치 않아요. 네. 한별. 방통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재산신고액은 447만원이고 납부액은 3만원이네요. 재산이 증권이 있는데 2500만원가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카드론 대출이 2000가량 있네요. 주갤러로 의심해봅니다. 네. 18대 국민실향안보당으로 낙선했고 19대에 국민행복당으로 낙선했습니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름은 그럴싸하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류의 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용이나 복지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진화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네. 아, 물론 제가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판단은 청취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를 보면. 두 페이지짜리인데 나머지 한 페이지는 정보 공개 자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앞장이 있는데 앞장에 라오스의 내전 공포를 느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예, 사진이 나와 있고 네. 적화통일당의 목숨 구걸하는 사람들이라고 마음대로 제목을 갖다 붙였어요. 네. 가짜 김일성과 북계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종북 좌파 빨갱이들을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국방 예산을 전체 예산의 50% 이상 대폭 확대한다. 새누리당에서 아주 싫어하겠네요. 네. 지금 현재 어떠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9대 당시에 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선거 현수막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네. 현수막에는 공산 적화 위기의 대한민국 종북 좌파 세력 척결하여 멸공통일 강대국 건설하자 종북 반역범 김대중 노무현 잔당 처단. 고용복지랑 연금은 언제 선진할 건지는 모르겠네요. 뭐 다 처리하면은 이제 선진화가 되겠죠. 일단 국방비를 50% 쓰면 복지는 안 되지 않나요? 군인 복지. 전 국민을 군인화시켜서. 아, 이번에 그 근데 그런 생산이 안 나오는데. 네. 자, 에너지를 모아두십시오. 한나라당 후보입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양영철. 예. 남자 71세. 고려대 건축공학과 졸업했습니다. 20대 총선 베스트 드레서. 네. 풀픽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용포를 입고 있어요. 그것도 금색의 용포. 네. 네. 금발이에요. 금발. 네. 요즘 보기 힘든 조합이죠. 네. 트위터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이 복장 그대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아. 와, 나도 내곡동 가봐야지. 네. 이런 옷 입은 할아버지 언제 또 봐. 네. 아, 저는 그래서 뭐 무슨 왕족인가?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양씨 중앙종친회 회장이라고 하네요. 야, 거기는 회장에 등극하려면 이걸 평상시에 입고 다녀야 돼. 네. 무시무시한 벌칙을. 예. 그 심지어 안쪽에는 와이셔츠하고 넥타이예요. 그게 제일 웃겨. 와이셔츠는 체크무늬입니다. 네. 선거운동 끝나면 이제 위도만 벗고서 사회활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이 용포. 아, 그러니까
그 운동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자기도 창피하니까. 그쵸. 벗고 가는군요. 이 옷을 입고서 식당을 간다 생각해봐요. 네. 식당 쓰레기 다 긁어와요. 그럼 이렇게. 수라상을 내오겠죠. 일단 수라상을 받게 되고요. 내가 뭐, 가만있어봐. 어디, 파파존스에 갔어. 수라상을 받게 되는. 그리고. 어딜 가도. 아, 그리고. 구처 피자. 그거처럼 그 피자 밑에다가 이렇게 데워 계속 초 같은 걸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라상에 아, 네. 신선노 네 신선노 맞죠. 하여튼 이렇게 이슈화 되는 거 보면은 마케팅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 용을 보세요. 꿈틀꿈틀합니다. 레이디 가가 마케팅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예. 그 지금 현재 고조선 황조 묘사 재단의 이사 회장이라고 하네요. 재산 신고액이 85억이고 납부액은 4억 7천이네요. 돈은 많네. 모아다기 돈을 벌었대. 다행히 돈은 많으시네. 이런 양반이. 네. 걱정 아니, 좀 돈이 했었는데. 많으니까 금발을 입죠. 저 진짜 금실 아니야 저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수라상 어떻게 챙겨 먹어요? 근데 재산 내역을 보니까 지분 공유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양씨 문중의 재산일 듯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도 장기 대기로 소집 면제했네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찾아보네요. 네. 지금 네. 입고 있는 용포에 어울리지 않게 정가가 두 건 있습니다. 네.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이 경찰들이, 포졸들이 무험하게.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이것들이. 그리고 위증도 했네요. 네. 벌금 300. 네. 양열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특이한 의상을 입은 후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사 외에는 없습니다. 아. DMZ와 CCG의 황실 국가를 건국하자.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공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보면은 용포 입은 사진이랑 양복 입은 사진을 그 반복해서 이렇게 넣었네요. 중첩해서. 셔츠랑 넥타이는 같아 보여요. 예. 걸쳤다 벗었다. 네. 송파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송파 갑의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죠. 새누리당 박인숙, 여자 67세, 국회의원, 서울대 의과대 졸업, 전 아산병원 소아심장과 의사, 재산은 18억, 전과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1, 상임위 출석률 87, 대표 발의 법안 137, 이중 가결 5, 대한 반영팩이 33, 서울 남부 최고의 성적, 우량 의원. 그러네요. 근데 가결 법안 중에 소개할 만한 게 정말 없습니다. 타일 의원이군요. 네. 여의사 회장 출신입니다. 지역구 출신인데 의정활동을 보면 비례처럼 일을 했습니다. 피임약 재분류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같은 것도 열었고요. 부산의 박민식 의원 기억하시죠? 네. 네, 그분이 그랬죠. 능지처참은 다르다 사형과. 네. 이분이 바로 성폭행범 물리적 거세 법안을 내신 분입니다. 아, 같은 당이네요. 박민식 의원. 네. 짜르자는 분입니다. 박민식 의원이 모양보존이었고요. 네네. 이분의 물리적 거세는 고환 제거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 연극 환생 경제의 주된 테마죠. 네. 네. 물리적 거세. 체코가 물리적 거세라나 봅니다. 네. 박인숙 의원 말에 의하면은 체코에서는 무려 90명이 도려내졌는데 이후 한 명도 성폭력을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전체 좀 과격한 어찌됐건 법안이다 보니까 언론 인터뷰를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을 참 세게 합니다. 고환 때문에 여자 되는 거 아니다. 시작한 건 아니다. 심지어 불알 뗐다고 뭐 없어지는 거 아니다 등등.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이고. 아울러 회기 내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섰습니다. 하여 애니프사 김용익 의원과 엄청난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네. 이 외에도 좀 말이 많은 편입니다. 이를테면 유전자 치료 규제 완화 법안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내는 등 의사들에게는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 등등도 있지만은 네. 이게 좀 합법적이진 않잖아요. 네. 이걸 좀 양성화하자는 식으로 좀 정책을 내는 것 같고요. 이런 의정활동과 달리 공보는 100% 지역개발 공약 지도 공보를 보면은 정말 복덕방 뒤에 있는 지도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막 이제 레이어로 그림 얹어놨는데 네. 부동산 느낌입니다. 약간 네. 이상입니다. 그 후보 컴퓨터의 월페이퍼도 지도올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복덕방 맛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51세 남자 종암초 서울 사대부중 용문고 서울대 법대 고대 국제법 석사 상법 박사 본인 소위 전역 검사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 동네 오면 더민주도 부장검사가 나옵니다. 19대 이후 송파갑으로 두 번째 출격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의 지역구 내고 오래가는 후보들 보면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적어서인지 당내에서도 별 개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에는 김종인도 나와 문재인도 나와 박원순도 나와 개파가 제일 소중한 일반적인 더민주의 정치인들과 달리 무슨 생각을 하고 사진을 배열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남 서초 송파 민주당형 후보라고 부릅니다. 신조 등장. 겁이 없어요. 관심을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최소한. 친하거나. 혹은 둘 다 합니다. 겁도 없고 관심도 못 받아요. 심지어 저기서 나오는데 뭐 맘대로 하게 놔두자. 네. 네. 공약. 제2 롯데월드를 받아준 송파구니까 이참에 롯데그룹의 본사를 송파로 옮겨 불겄다. 그래서 송파거주 청년 취업 커터를 만들겠다. 롯데에. 롯데랑 송파 일자리 복지 펀드를 만들겠다. 롯데의 커터는 좀 심한데. 롯데의 멱살을 쥐고 흔들겠다는 공약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국민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창남 46세 남자 동국대 행정학 석사 육군 상병 소집 해제됐습니다. 16대 총선에서 희망의 한국신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해요. 희망의 한국신당 처음 들어보죠? 네. 역시 희망의 한국신당은 16대 한석을 배출한 정당이에요. 어이? 한석을 배출했다고요? 네. 비례인 거예요? 아니면 그건 몰라요. 비례는 절대 아닐 거예요. 지역구 비례일 리가 없잖아요. 네. 네. 마치 지금 신기남 의원이 되면 지금 민주당 한석 되는 거죠. 유지되는 거잖아. 예. 네. 온라인 활동 전혀 없고 언론 기사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근데 더불어 그 민주당 후보가 그런 그 정도인데. 네. 네. 알만하죠. 공보물을 보면 아베 총리, 동티모르 외무장관, 소뱅, 손정희 회장,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같이 찍은 인증샷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있네요. 이걸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사인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인증샷을 뭐하는 만나서 나는 네. 이걸 이해 못했는데 네. 이 방송하면서 네. 아, 왜 그런지 알겠어. 유명한 사람이 사진 찍는 사람의 심리나 혹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난 너무 쿨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아베와 함께 찍은 사진에 써져 있는 코멘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환타님도 홍성갑 게이인 거예요. 같이 사진 찍었으니까. 네. 이런 진장. 네. 소개해요?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충고. 통상적으로 잘 안 쓰는 일본말로 충고한 건지 한국말로 충고한 건지 간발해. 일단 무례하네요. 네. 무례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간발해. 정도의 충고를 했을 것이다. 국제영화제를 송파에 유치하고 싶답니다. 이상입니다. 공부가 12장인데 6장이 그런 인증샷 네, 페이지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니까. 내가 괜히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찍기 시작했으면 나한테 아비한테 충고를 했잖아요. 한국말로. 야 똑바로 해. 얼마 똑바로 해 인마. 내가 노벨평화상 받은 내가 누구 총리하고. 예전에 구봉숙 트리오가 네. 그 안톤 오노 아버지 찾아가서 네. 아들 잘 키우라고 했었잖아요. 아 한국말로 거기도. 네. 네. 그죠. 그 사람들 정말 좌파 민족주의의 대부들이에요. 자, 아, 송파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송파을에 새누리당 후보가 있나요? 김무성 대표님 사랑합니다. 없습니다. 예. 갑자기 친 김무성으로 돌 정도로. 예. 놀라운 일이죠. 도장 못 받은 거예요? 더불어 민주당 후보도 충청도 세지 않았어요. 보시죠. 제가 진짜 개판이다. 지금 오늘 서울이고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 아닙니까? 같은 후보를 두 번 소개해본 소리. 쌍둥이도 아닙니다. 야. 본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라카이를 했습니다. 나만 못 알아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아, 그땐 도도님이 안 계셨어. 제가 첫 번째로 최명길 후보를 소개했을 때. 아, 다른 지역에 나왔어. 충청도에서. 아, 보시죠. 그렇구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최명길 55세 남자 대전생 논산 반월초 한밭중 대전고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석사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작년 여름에 음주운전 300 벌금 많이 올랐네요. 좋은 일입니다. 이게 다 타이를 붙여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덕분이에요. 대전 유성 의뢰 예비 후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버로드가 확 하고 태우더니 송파을에 촥 타고 드랍했어요. 그래서 내려보니 송파을이에요. 원래 유닛들은 내려주면 싸워야죠 그냥. 그렇죠. 예. 자, 이것을 시쳇말로 전략공천이라고 합니다. 확실하네. 네. 전략공천. 저는 이것을 드랍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의 오버로드. 그렇죠. 김종인 오버로드가 전략! 꽥! 내려줬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대전 유성에서 공천 경쟁할 때 제가 썼던 내용의 우라가입니다. 86년에 MBC의 기자로 입사해서 앵커도 좀 했고요. 전 MBC 유럽 지사장, 옛날 뉴스데스크에서 워싱턴 특파원으로 많이 본 적 있는 얼굴, 들은 적 있는 이름인 겁니다. 2013년에 MBC 사장 공모 때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떨어지자 회사를 떠나 정치계로 옵니다. 인맥 장사가 정치다 보니 이렇게 평가해줄 수밖에 없는 면도 좀 있는데 유성 갑의 세 사람 모두 인맥 장사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같고 서로 그 인맥이 다릅니다. 2016년 1월 북콘서트를 통해 알린 최명길 후보의 인맥은 손학규, 이상돈 등 굵직한 이름이 있었지만 역시 가장 신경 쓰이는 이름은 박영선 의원 팍팍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 분석을 이만큼 잘하는 정치기자가 없다. 최명길 후보가 정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린다면 대전 유성의 미래가 밝고 이제 송파을이잖아요. 대전 유성이요? 여기까지입니다. 탈락하고 송파로 옵니다. 인상적이네요.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서울과 경기도의 더민주 후보들은 차등이 있거든요. 최명길 후보는 없습니다. 여기서 증명되죠. 서울과 경기도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만 알 수 있어요 이건. 민주당 내 인상도 몰라. 최명길 후보랑 나만 알아. 소개도 두 번 되고 기호도 2번이고 콩라인이네요. 오버로드도 타고 오고. 그죠. 아, 그래서 오버로드. 네, 김종인 오버로드를 타고 온. 드랍십이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보셨고요. 아, 국민의당 후보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래협 58세 남자 단국대 외래 강사. 단국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아들 둘은 질병으로 제2국민역 받았습니다. 재산 1억 2천 계속 조금씩 세금이 밀리는데 현재 체납액이 아직 170만원쯤 있어요.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상임 이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3월, 어우, 야, 고마워. 어? 우리 후보에 감탄해주다니. 아니, 말단 나도... 사원에서 거기까지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 여태까지 안 들었나 본데 그런 사람 가끔 있었어. 아, 여태까지 안 들었다는 증명이에요, 이제? 심화 과장이야. 네. 3월 24일자 국제뉴스에서 무주공산이 된 송파구 을에서 이래협 후보가 당선 가능성 높다는 기사를 썼어요. 썼어요? 네. 네. 이런 기사를 옮기지 않는 것이 올바르나 네. 딴 게 없음으로 한 줄 껴봅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없고 가락시장 재건축 같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가락시장은 누가 다시 지어야 될 겁니다. 네. 아, 송파 을에 무소속 후보 있네요. 무소속. 무소속. 김영순, 여자 66세, 한양대 정박. 민선 4기 송판 구청 후반. 무슨 배를 갖다 댄 것 같잖아. 정치 외교학이에요? 정치학 박사입니다. 네. 민선 4기 송파 구청장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여성 특별 보좌관. 아, 본인이 뒤에 또 과로를 해서 장관급이라고 적어놨네요. 아, 근데 이런 거 적어놓으면 되게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강조하고 근데 옆에 서울시 여성 최초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없어 보여요. 네. 그냥 송파 구청장 했으면 됐지. 친절함. 재산 신고액이 22억이고 납부액은 5천만 원 됩니다. 아,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아, 무성증의 옥세론으로 인하여. 네, 무성증이. 저한테 왔습니다. 네. 여기 공보 보면 네. 새누리당을 지키겠습니다. 네, 진짜요? 무소속이잖아. 네. 아, 그러니까 공천 탈락하고 나서 공보를 안 고쳤고. 공천 탈락이 아니에요. 여긴 무공천 지역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빨간색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 재임 시절에 송파구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라는 곳에서 임기 마지막 공약 이행 평가 보고회를 가졌거든요. 네.
공약 이행 정도가 우수하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높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 그중에서 당연코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죠. 당선 후에 복당하겠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그것도 공약으로 쳐주는 거야? 네. 네. 김영순이 당으로 돌아가 새누리당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무공천하면은 무소속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니었나? 무공천이면 탈당했겠죠. 탈당. 아니, 녹세런 사건이면 이게 무소속으로 나올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텐데. 물리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네,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을 텐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전에 밤 11시에. 예. 예. 그날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직전에 그 이후로 옥세파동이 난 거니까 이 사람은 탈당을 해도 무소속으로 못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간 본인은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클리어했으니까 나오죠. 새누리당은 송파을의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잘못된 공천을 받아들여서 바로잡았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모든 예비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럼 자기만 불복했다는 얘기야? 아니, 깨끗하게 승복한 거죠. 어허. 그러니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천되지 않은 게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뭐 이제 해석 좀 하시네요. 예. 네. 아, 무소속 후보가 이제 끝나가요. 이제 해석하세요. 네.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무소속 최현, 남자 45세, 고려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김현욱 국회의원의 정책 보좌관이었다고 하네요. 네. 네, 재산 신고액은 13억, 납부액은 847만원. 재산이 모두 배우자 소유입니다. 후보자 재산 해당 없음. 그러네요. 아무것도 네. 없네요. 공군 상병 전역했네요.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는 카카오 스토리만 운영하는 듯 합니다. 네. 송파을의 젊은 홍반장을 모토로 삼고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탄천 뚝방길 4차로 확장. 아, 저희 여기에 밀면 먹으러 자주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거기 네. 길 늘어나면 차 늘어나서 싫은데. 네. 우리만 아는 길인데. 네. 아, 곤란합니다. 네. 탄천 유수지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가락시장의 합리적 현대화 추진 등이 공약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공보. 그러네요. 맨 앞장에 제일 크게 써 이름 빼고 이름이랑 기호 빼고 제일 크게 써 있는 글자가 대학 정원 철폐예요.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대로 그냥 대충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서울대는 다음 날부터 롯데월드입니다. 고작 롯데월드에 비교하시죠. 다들 수업 들으려고 줄 서 있죠. 두 시간 동안. 그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알바생들이 이렇게 입장하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네. 왼쪽 팔에 그거 자유용건 감고요. 네. 추가요금 내면 패스트 트랙이 가능하대요. 그렇죠. 아, 학점을 올려주는군요. 야, 그럼 서울대에서 추러스 사먹으려고 하면 5천 원 든다는 거 아니야? 자, 하여간 대학 정원 철폐를 하겠다고 나선 우소속 후보까지 보신 바 송파 을까지 지나왔습니다. 송파 병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 송파 병에 새누리당 후보는 있어요. 네. 새누리당 김을동 디펜딩 챔피언. 여자 70세 국회의원. 중앙대 정외과 1년 중퇴. 재산 11억. 장남은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장남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전과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4. 상임위 출석률 89. 대표 발의법안 36. 이중 가결 3. 대안 반영 폐기 7. 고령인 걸 감안한다라면은 뭐 출석률 좋습니다. 우리 확실히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스탠다드가 엄청 낮아졌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젠 고령도 봐줘. 가족이 없는 6.25 전사자들도 국가유공자를 등록할 수 있는 길 열어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게 뭐냐면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려면은 본인이 살아있거나 가족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6.25 전사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죽은 경우도 좀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상을 해준 거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찾아가지고서 이름을 남기자. 이름을 남겨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자기 받은 모두를 옛날엔 이랬대요.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 규정자가 한일 합방의 공으로 일본에 자기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공으로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기를 받은 모든 사람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일제 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럴 때 상당히 앞에 있는 사람인 양 나섰죠. 네. 네. 뭐랄까요? 이분이 집착하는
혹은 이분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할지도 모르는 가계와 연관성이 느껴진 일들이 보입니다. 여성 의원 치고는 거수경례를 참 선호하시고요. 그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제 만행 사진전을 여시고 가끔 대마도를 찾자며 뜬금포를 날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건 좀 슬프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번 회기 날린 마지막 최고의 드립은 역시 얼마 전입니다. 여성이 똑똑하면 밉상, 약간 모자라야 발언입니다.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 빡치게 했죠. 듣고 있으면 여러모로 그 어감이 그 어맹란 씨가 가끔 그런 그 예, 반성평등적인 패드립 잘 치시잖아요. 그런 거 듣는 느낌 들더라. 예. 지난 대선 그 이정희의 당돌함을 보면서 자신의 며느리를 연상시키면서 빡쳤다는 이 땅의 모든 시어머니 버전으로 본다면 연식에 걸맞는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연식 이해 얼마나 자유로워요. 거대 여당 환타. 자, 아우, 왜 이래요? 있어 아직. 아, 진짜? 예. 네. 공보에는 김좌진 가게라는 긍지가 넘칩니다. 자기 손녀가 만족은 장교 따님을 모시는 걸 할아버지가 어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보를 보면은 연기자 출신이라는지 모르겠는데, 표정 연기가 남달라요. 풍부해요. 예, 네, 풍부해요. 네. 이런 이야기 왜 하는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저 재선 3선 하면서 되게 젊어졌어요. 그렇죠. 확 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aka 남윤인순 57세 여자. 실명을 일치시키느라 남인순 의원이 되었답니다. 따라서 당내 및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이번에 비례 탈락한 김빈 예비후보의 예명 관련한 논평들은 와꾸가 안 맞습니다. 여기 이 그 구시대적 법과 무관하게 부모성을 쓰던 비례 현역이 있단 말입니다. 19대에. 인천생, 인일여고 수도여자 사대 국문과 학내운동, 학내민주화운동 하다가 퇴학당합니다. 세종대 국문과 그리고 나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장외에서 이미 이름난 여성운동가로 국회 여성할당제 도입, 소주제 폐지, 영유아보육법 제정, 모성보호 관련법 제정,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 등에 대한 상당한 공헌을 합니다. 19대 민주통합당 비례 9번 김광진 앞 백군기 뒤에 배치되어 입성. 지난 회기 여성인권 관련 활동의 당내 핵심 인사지요. 때문에 성별 간 대립이 첨예한 요즘의 온라인에서 진위를 알 수 없는 음해성 자료들이 돌아다니는 비율이 다른 더민주 의원들에 비해 높습니다.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을지로위원회 서울시당 위원장, 19대 본회의 90.8%, 보건복지위 95.1%, 여가위 94.8%, 대표 발의 법안 128건, 반영률 48.4%, 숫자상 매우 훌륭한 입법활동, 부모협동 어린이집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감염 환자 위치 파악, 감염병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 관련 법안,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법안, 성폭력 범죄를 장교 및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에 넣는 법안,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법안 등등 반영된 법이 실생활에 이렇게나 크리티컬하다는 건 통과 안 된 법안들은 엄청나게 진보적일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남인순 후보 같은 사람을 보면서 공보는 정치인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차성환 54세 남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석사, 육군일병 소집 폐제, 재산이 5억 5천인데 모친의 체납이 660 있었습니다. 91년에서 98년까지 우린 국민의당 후보에게 관심이 있어. 모친이 왜 돈을 빌렸는가. 아, 나 이제 막판 서비스 할 거야. 이제 막판 서비스. 이제 와서. 91년에서 98년까지 구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차근히 밟아가며 3승. 하지만 2002년부터 낙선하고 절치부심. 10년 후 또 도전했지만 낙선. 울고 싶어. 다섯 번의 도전 모두 송파구에서 한 것입니다. 현재는 안철수와 함께하는 변화와 희망 송파 대표라고 하네요. 당연히 온라인 활동이 없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블라를 이런 당차원의 공약이 있습니다. 네. 우와. 아, 기분 좋네요. 네. 찍이네. 두 명 더 남았는데 부탁해요. 네. 여기까지가 송파구의 후보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가지고 돌아와서 강동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스튜디오 숲은 선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 스튜디오 숲의 무료 만삭 촬영으로 경험하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 강동갑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신동우, 남자 62세, 국회의원,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석사. 재산 약 25억, 목이 왜 이래 막판인데. 막판입니다. 막판이니까. 네. 병역 뭐야 이거. 아, 병역 귀가 3회 면제. 장남 병장 만기, 전과 없습니다. 본회의 주석률 96. 귀가 3회 면제는 뭐예요? 귀양 3번 하면 면제잖아요. 아, 그래요? 귀양 3번. 네. 아. 이건 제주 진짜 좋은 거예요. 네, 본회의 주석률 96. 진짜 면제 연구 많이 했다니까, 내가. 아니, 가란 소리 못 들은 시로만 내가 막 짜증내잖아. 가란 소리 못 들었는데, 갑자기 막 뒤도 안 돌고 막 뛰어가지고. 그건 타령. 그건 타령. 근데 막 알고 보니까 막 세 번 타령하면 면제. 아. 수영으로 면제. 힘든 일을 하였구나. 면제. 본회의 주석률 96, 상임위 주석률 95, 대표 발의법안 16, 이중 수정각 12, 대한 반영팩이 4입니다. 살펴보죠. 핀테크 육성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력급여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과금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은 적지만 가결된 법안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입니다. 네. 민선 3사기 강동구 천안 출신입니다. 원래 여기 국회의원은 한때 그 김근태 장기표와 함께 운동권 트로이카로 불리던 이부영의 지역구였죠. 네. 민주당 출신이지만 한때 한나라당이 문답았고 독수리용자와 함께 열린우리당 넘어온 분이죠. 네. 신동우는 이부영이 한나라당에 있을 때 일종의 파트너로 강동구촌장으로 민 사람입니다. 하여 19대 때 이부영 신동우가 맞대결을 할 때 지역에서는 거참 정치가 뭐라고 쯧쯧쯧 이런 분위기였죠. 저도 여기 살아서 좀 알아요. 이 분위기를. 하여간 회기 내내 정파적인 행동이 좀 없었고 지역구에서만 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의원입니다. 현재 선거전의 쟁점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강동갑 지역을 지나는데 이게 대부분 지하화 구간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은 주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하화는 좀 위험하다는 입장이고 신동우 의원은 정부 정책에 마땅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진선미를 반대쟁이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귀가 없어요? 마땅한 이유가 있잖아. 이외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신동우 후보 측이 현수막을 게셨나 봐요. 이 때문에 또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꽤 치열한 육박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번 강동 선거의 특징은 정당 안 가리고 SOC 물량전입니다. 물론 저희 당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네. 비공식적인 형태의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써봐서 아는데요. 네. 이 지금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라고 돼 있는 이 서식이 네. 주요 포털에서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도는 서식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신동우 후보가 보여준 이 서식이 예. 이건 뭐 입사할 때도 쓴다 보통. 예. 이게요, 그 강 남쪽이나 강 동쪽으로 서울에 오면은 네. 강남 서초 송파 강동쯤 오면은 우리 현역 없겠지 이러고 이제 탱자탱자 할 줄 알았는데 밟히는 게 다 현역입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러게요. 예, 비례를 다 여기다 꽂았네. 아, 비례는 다 뭐야? 여수 4선도 꽂아, 전라도 4선도 꽂았네. 그러니까 요 막판에. 네. 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48세 여자, 전북 순창생, 순창초, 순창중, 순창여고, 성대, 법대, 아버지는 함남 사람입니다. 진영 전, 아, 그, 우리 용산 후보하고 다르고요. 진영 전 순창문화원장의 막내딸이자 장녀, 사법연수원 28기, 재산은 빚이 14억으로 거의 서울시 얼라? 최강입니다. 제일 많이 모자랍니다. 본인 재산은 지역구 사무실로 보이는 전세 포함해서 1800만원 정도로 모자라지 않는데,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다예요, 물론. 네. 예, 진선미 후보의 재산으로 등록된 건. 배우자가 회사 관련 연대 채무를 진 것이 16억 정도 잡힌 게 있어서
아이고 이런. 그거 하나로 일이 됐습니다. 아유. 조전혁 후보처럼 저 회사가 조합원 선생님 명단을 깐 건 아닐 테니까 합법적인 경제활동 중에 생긴 걸로 간주합니다. 송파의 남인순 후보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20세기 말부터 호주제 위헌 소송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지요. 이후 거기에서 강금실, 이정희 등의 차세대 리더들이 줄줄이 튀어나오죠. 17대 호주제 위헌을 달성해내고 비슷한 시기에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19대 민주통합당 비례 5번 김용익 앞 홍종학 뒤 상당히 전진 배치되어 배지를 답니다. 19대 본회의 94.3%, 안행위 79.8%, 여가위 72.4%, 국회 운영위 80%의 출석률, 대표 발의 법안 72건, 반영률은 23.6%, 시설검사 불합격한 놀이터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승강기 안전기술원의 통폐합 법안, 경비원 채용 지원자가 채용되기 전에 미리 경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가 허구한 날 가는 땡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같은 거, 교통 혼잡 유발 시설, 교육감이 학생 교통 안전을 통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 정도 소개를 하지요. 혈오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드래프트 18번이었죠. 국민의당 후보는요? 국민의당 신동만, 49세 남자 시인이고요. 독자로 육군 일병 만기 전역. 이번에 시인하고 치과의사가 참 많네요. 네. 예, 이번 총선에. 2010년 구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한번 나왔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새울림 서울 집행위원이라고 합니다. 새울림 서울은 안철수 관련 정치 친목 모임인 것 같아요. 매화, 그 향기를 팔지 아니하고. 등의 시 두 편과 혁명론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어이구야. 혁명론? 뭐 그쪽은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에 임금님의 용변을 매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멋긴 한데. 그 통인도 매화틀이에요. 아, 그러면 그 향기를 팔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네. 임금님 거는 그 자리에 바로 매설한다. 뭐 이런 뜻이네요. 메탄가스를 팔지 않는다. 그건 몇 사람이 먹었죠. 임금의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해서. 이미지 다 잡쳤어. 죄송합니다. 아니, 시인인데 말이야. 네, 시인인데. 온라인 활동 없습니다. 경력 사항에 자신을 영원한 혁명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공보물에 무료 법률 상담을 5년 동안 해왔다고 나와 있는데. 네. 무슨 자격으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식인 변호사법 위반.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아, 그 매화의 향기로 질식을 시킨 다음에 상담을 해준. 뭐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상담 받고 돈 줬으면 변호사법 위반 빼박입니다. 파워 지식인. 아, 무료로 한 게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하여튼 공보물에 그렇게 당당하게 써놨습니다. 아, 근데. 사실 회사한 적도 없고 로스쿨 나온 적도 없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그거 다랑 똑같잖아. 아, 자기가 많이 겪어봤겠죠. 나 이번에 재판 한번 받아봤더니 온갖 동네 명예가 나한테 다 몰리네. 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안 물어봐도 와서 고민 없냐고 물어보시잖아. 왜 음악하는 형들 중에서도 회사랑 싸우고 나온 형들한테 네. 아 어떻게 계약 이거 해지하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노무사가 되죠. 형들이. 그런 거지 뭐. 아니, 그런 거를 5년 동안. 무료 법률 이분 수사 들어가니까 하는 거 아닌지 네.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네요. 네. 30대에는 법률 지식을 쌓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 네. 중앙당 차원의 공약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종의 네. 살림이지 살림. 네. 네. 법률 상담계의 제야 고수 후보를 보셨고요. 아, 어디야? 무소속. 아 예,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무소속 박승진. 승진. 아, 우리 이번 방송의 마지막 무소속 후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자 48세 한국외대 경석. 아하. 남재중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남재중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한 국정원장이죠. 군 출신이었죠. 네, 간만에. 네, 그렇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3억 6천이고 납부액이 715만 원입니다. 풀픽에 보면은 상당히 체구가 건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10년씩 마티즈를 타요. 어휴. 힘들게 들어가야 돼. 네. 몸을 접어서 들어가야 되죠.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아니, 이게 키가 막 158일 수도 있잖아요.
아, 비율상의 문제다. 아, 뭐 불가능하진 않다. 인정. 네. 유니폼은 흰 파에 오른쪽 네. 가슴에 태극기 부착한 의상이었다가 네. 최근에 흰 빨파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빨간색 그대로 쓰네요. 네. 네. 그건 돈이 좀 들죠. 네. 9.11 테러 사망자 명단에 올랐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왜 이력을 가지고 있나요? 세계무역센터협회 TV라는 곳에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마침 그날 집전화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전화 고치느라 출근을 하지 못했답니다. 어휴. 네. 어. 그런데 당시에 모든 통신수단이 마비되면서 생사 확인 방법이 없었던 탓에 네. CNN 공식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사건 이후의 삶은 보너스적인 삶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답니다. 출마를. 네. 경력의 특이사항란에 써있네요. 예. 예. 원래 보너스는 낭비하잖아요. 그렇죠. 네. 막 써야죠. 네, 그렇죠. 공약을 세 개를 냈는데요.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자도록 하는 것.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예, 약간. 네. 보릿고개 공약이네.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을 마지막 지역선거구입니다. 강동구 을에 이게 오는군요. 이날이 오는군요. 네.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아,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남자 40세, 국회의원,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전 세계경제포럼 아시아 담당 부국장, 재산은 11억, 병역은 육군 2병, 전과 없습니다. 19대 때 비례로 국회 입성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1, 상임위 출석률 70, 대표 발의법안 39, 이중 가결 3, 대한 반영폐기 12, 법안을 보죠. 정보통신기금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있고요. 요거 좀 재밌었는데, 그리고 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제 그 성범죄 저지르면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잖아요. 네. 네. 경찰서에 이제 자기네 신상정보를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연락처가 없었대요, 그동안. 예? 계속 튀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대요. 아.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추가한. 어차피 연락 가는 건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래도. 예. 그래서 연락처를 추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이네요. 중요한 개정이에요. 메이저 업데이트네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럼 그냥 저 증명사진 봐라, 이거 아니야. 네, 주소. 지금 주소 정도. 근데 실제 주소에 안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런 분들은 연락할 방법이 없었대요. GPS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건 경찰 쪽에서 그거는 팔찌 찬 사람들이고, 여긴 또 별대. 그렇죠. 별개 예, 그렇죠. 등록 대상자니까. 하여간 법이 이렇답니다.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나도 하면서.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행법의 빈틈, 집행상의 빈틈을 메운 것이니 타일보다 월등히 높은 벽돌 한 장 인정하겠습니다. 네. 더 어려운 미장. 그렇죠. 네. 평택 의뢰도 이재영 의원이 있습니다. 즉 새누리도 이재영 의원이 둘이라 새누리에 네. 몹시 헷갈렸습니다. 다행히 이런 저의 고충을 하늘이 알았는지 네. 평택을의 이재영 의원은 2014년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조사가 한 열심히 했습니다. 탤런트이자 5세 연상인 박정숙 씨와 결혼했는데 이 보도가 엄청 많아요. 참고로 박정숙 씨는 드라마 대장금에서 문정황후 역을 했답니다. 행여 지역민들이 아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래? 예. 분량이 그리 길지 않았던 본인을 기억하지 못할까 대장금 왕후 복장으로 선거운동을 하신답니다. 이것은 마치 요파 씨의 등장에 한 손에 책을 끼고 다니던 저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가채를 머리에 입고 있는 거 이거 목구멍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힘들어. 그거 10kg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참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남의 그 한복과 더불어서 강동을에 오면은 왕후가 계십니다. 언제 콜라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 내곡동에 그 양 그 저 저 그분 뭐 그분 후보는 네. 뭐 머리에 뭐 안 쓰잖아 왕답지 않게 쓰진 않습니다. 네. 이번에 가채도 제대로 합니다. KBS 소품실에서 빌렸을까요? MBC 아나운서 출신 아닌가요? 아 그래요? MBC 소품 대장금이 어디서 했어요? MBC요. MBC 소품실.
강동 각과 달리 이 사람 예 맞아요. 나 봐도 모르겠는데 네. 이제 아셨구나. 아, 나 대장금을 안 봐서 몰라요. 아, 예, 꽤 나왔어요. 강동 각과 달리 강동은 대규모 SOC보다는 유치 공약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 세계 경제 포럼 아시아 담당 부부장이었대잖아요. 예. 이 다보스 포럼 아니에요 이게. 예. 좀 이상해요 공약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본사 유치는 이해가 됩니다. 유엔사나 국제기구 유치. 예. 그래서 국제도시 강동을 만들겠다. 이거는 평하기도 놀리기도 참 애매합니다. 우와 서울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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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이런 가채도 나오시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의 분량. 더불어민주당 막판 개드립 성공. 어디예요? 아까 제가 강동 갑을 할 때만 해도 아, 밟히는 게 다 현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동을 가서. 송파, 서초, 강동, 강남까지 줄줄이 다 국회의원입니다. 더민주. 이렇게까지 사지의 현역을 우르르 전진 배치한 총선이 있었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네 개의 구 중에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69세 남자 전북 완주 삼례생 완주고 서울대 상대 3학년 재적 72년 국부법으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소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이죠.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됩니다. 16대 19대에 이어서 강동을의 3선 도전입니다. 보수적 표심의 강동을에서만 당적 변경 없이 6번 출마한 강동 출마자입니다. 본인도 좀 보수적이라 16대 현역으로 나섰던 17대 총선에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출마합니다. 19대 본회의 97.7%, 예결특위 61.9%, 외교통일이 98.5%, 대표 발의법안 51건, 반영률은 15.7%. 근데 이 반영이 된 법안이 뭐 51건 중에 15%는 몇 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랑 둘이서 외롭게 발의한 제4차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이런 결의안 별로 신경 안 써주죠 또. 예. 혹은 일본 내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을 비롯해서 결의안 말고 법안들도 보수적인 관점에 대북 대일 관련 법안들이 많이 보입니다. 큰 글씨로 공보에 써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강동 얘기가 아니에요. 강동 예산 500억 이상 확보할 때입니다. 우리 어딜 떠올려야 됩니까? 안동. 안동이요? 6조 나와 안동시. 어떻게 됐습니까 안동시. 6조 6조. 6조. 예. 아, 예드립을 써요. 6조 내 건데. 근데 진짜 그밖에 생각 안 나요. 강동이 500억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안동 헛제사밥 클러스터. 그렇습니다. 한 1조면은 1000억보다 10개가 더 많은 거잖아. 예.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광역자치단체 마지막이 서울이었고 그중에 마지막 선거고 강동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야. 저희 후보네요. 국민의당 강연재 40세 여자 변호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졸업 고대정책대학원 휴학 중입니다. 여성 출마자로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음주운전 200. 아, 그러니까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 있었는데. 아 진짜요? 있었어요? 네, 우리 하나 있었어요. 자랑. 오늘 있었어 그때는 오늘. 그때는 뭐 흥이 나갔었나 봐요. 한국 여성 변호사의 대변인 대한변협 사무차장을 지냈고 우와. 현재 경력을 사랑의 장기 기준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적어놨습니다. 우와 장기. 우와.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비교적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선택을 포함해서 각종 방송에 얼굴을 많이 비췄고 그렇구나. 최근에는 종편 정치 평론판에도 많이 활약했었습니다. 솔로몬. 이제 딱 한 줄 남았는데 아쉽다. TV조선? 네? TV조선? 아니, 한 줄 남았으면 공약 없습니다요. 아니. 쥐어짜요, 공약을. 스포일러. 지금부터 짜겠습니다.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의원 문호동무 임금 정책. 야, 이건 심져서 얘기 못하겠다. 예. 네. 공약하고 있습니다! 야, 박수가 절로 나오네. 아, 이것을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뛰다가 미친 사람들 있어요. 네, 근데 끝도 아니야. 또 있잖아 우리가. 뭐 이런 바보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일 뒤졌는데. 내일 지금 비례대표를 뒤졌는데 지금. 자, 약간 예. 여기까지 서울특별시의 49자리를 놓고 다투는 후보들 혹은. 예, 아, 200 쉬운 세 자리를 놓고, 예, 달리고 있는 모든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 다 보셨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들만 빼고요.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예정에 맞게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타이밍을 맞췄다고 해도 이미 해외 투표자 혹은 뭐 군인 이런 분들은 투표를 마치셨겠죠. 예. 근데 저희는요, 우리 나머지 노동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투표율을 뭐 높이고 뭐 누가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그 안실의 모든 주제는 한 가지거든요. 제가 재밌으면 돼요. 두 번째 주제도 있지 않아요? 뭐요? 언론 개새끼. 아, 그렇죠. 언론이라서 내가 한다. 개레가 싫어요. 그죠? 즐기는 자.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은 재밌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정치가 재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다. 투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길 겁니다. 근데 그게 내일 딱 올라올진 모르겠습니다. 사전선거 하시는 분들,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예. 저희들은 내일 아니면 모레 뵙겠습니다. 다섯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있어, 이씨. 국민의당 짱. 더빈스 아니었어. XSFM입니다. I D W K